네, 여러분, 헤라TV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178회 헤라TV. 자, 어떤 분들 들어왔나 볼까요? 자, 다들 많이 들으셨네. 민수아기, 냉정활정 사이아기, 우정, 클라라박아기, 유정아기, 김제이아기, 이태균아기, 빛나다라는 아기, 평화로운 사랑아기, 콩콩아기, 심보리, 시나몬아기, 13살 지우 들어왔네, 우리 아기. 지우야, 헤라엄마 립스틱 네가 사준 거 발랐어. 이뻐, 우리 애기? 자, 여러분, 많이 들어왔네요. 자, 여러분과 이제 조금 소통하다가, 영체 체험담 또. 자, 첫 번째, 우리 지우아가가 썼네. 헤롬마, 안녕하세요. 13살 지우예요. 아가, 너는 근데 꼭 앞에 13살을 붙이는 이유가 뭐야?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헤라엄마가 나타나서 네가 13살 지우구나 하면서 웃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했어요. 아구 이쁘지 우리 애기. 어제 헤라엄마 꿈에 나타났어. 그럼 영채님이 간 건데 헤라엄마가 육체만 그 여자 헤라지 이 몸에 흐르는 에너지는 여러분 영채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다든가 또는 어떤 뭐 다른 그 곳에 나타날 때는 그게 영채님이 나타날 때 헤라엄마 영채님 하나니까 여러분이 엄마 헤라엄마 이렇게 불러도 영채님이 가는 거예요. 제 육체가 못갈 때는 꿈에 나타날 때도 영채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지 우리 치유하기 좋은 거야. 축하한다. 정의학입니다. 헤라님 남편이 자기는 집안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걸 하면 제가 편해질 테니까 절 배려해서 기꺼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그뭘 배려해 한다고까지 생색을 낼까요? 당연한 거지. 남편은 부인을 배려하고, 부인은 남편을 배려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아, 정인님 보고 너는 그렇지가 않다. 제가 하는 거 깎아내리고, 저보다 자기가 인성적으로 낫다고 잘난 체 하는데, 너무 인정도 못 받고 스트레스 받아요. 정이야가 이상해. 남편이 잘난 척 하는 건 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 가는 여자 붙들어놓고, 나 잘났어? 이렇게 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대가 부인이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야, 남편이. 인정받고 싶은 아가가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뭘 스트레스 받아? 그래, 우리 남편 잘한다. 내가 역시 결혼 잘했지? 계속 그렇게 좀잘 해줘 봐. 우리 남편 진짜 최고야, 멋있어. 이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열심히 충성봉사할 텐데. 뭘, 왜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응? 그리고 이런 남편 곁에 가면 경직되어 두려움이 올라와요. 남편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불편합니다. 남편은 왜 저런 거고, 전왜 이럴까요? 둘이 똑같아요. 남편이 그 잘난 척하는 모습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열등이잖아. 근데 우리 정이아가가 자기 남편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 인정받고 싶은 내 모습이야. 근데 우리 정이아가는 인정받고 싶은 내 모습은 나쁜 거라고, 수치스럽다고 다 버렸어. 버려서 안 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자꾸 보여주네. 나 잘났지, 나 잘났지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올라와. 내 모습을 봐서. 절대 인정해주기 싫고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응? 그게 내 모습인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치유는 어떻게 할까? 남편을 칭찬해줄 때그 남편의 모습이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나를 내 무의식 속에 내가 그동안 수치주고 버리면서 인정 안 해준 나를 정의를 내가 칭찬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 여보 최고야 당신같이 좋은 남편 만나서 난 정말 복이 터졌어 당신 너무 잘해 계속 좀날 배려해줘 이렇게 칭찬해줄 때 남편도 치유되지만 나도 치유돼요 뚜렷이 상대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걸 알고 인정해줄 때 근데 불편한 거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정희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칭찬해 줘 보세요. 되게 기분이 좋을 거야. 남편이 막 좋아하는 걸 보고 왠지 나도 행복하고 내 안에 있는 인정 못 받은 정희도 기뻐해요. 그 아가도. 알았죠? 헤라엄마 시킨 대로 합니다. 미쉐락입니다. 올려주신 동영상 정말 공부가 많이 되어요. 지난번 티타임 경매 때 이야기가 낙찰받아서 저랑 했죠? 내용 중 저의 미움을 딱 꼬집어 말씀해 주시려는 찰나, 제가 말씀을 싹둑 자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니야, 아가. 분명 그 뒤에 내가 얘기했을 텐데, 편집하면서 그걸 다 올릴 수 없지. 그래서 아마 우리 마스터 아가가 그 뒤에 좀 잘랐을 거야. 거기 있을 겁니다. 그 값진 말씀을 잘라버리다니, 엄마가 꼭 집어주시는데, 진짜 제 미움을 듣고 싶어요. 다 잊어버렸지. 엄마는 그 당시에 영채님이 돼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애고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딱
우리 아가한테 필요한 말 해줬어. 아주 꼭 필요하다면 내가 그 마스터 아가한테 얘기해서 그 뒤에 부분, 너의 미움을 딱 얘기한 부분을 좀 잘라서 보내주라고 할게, 개인적으로 따로. 아, 진짜로 끊은 거였대? 그게, 자른 게 아니라 네가 끊은 거였어. 근데 기억이 안 나, 아가. 헤라 엄마가 그 당시에 했어야지 지금은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 에고가 하는 게 아니야. 헤라 엄마는 자기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세션할 때나 강의할 때나 말할 때나 그 순간 여러분한테 제일 필요한 그때 말을 하는데 그때 영채님이 해버려서 제가 한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그렇게 세세하게 나진 않아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녹음 들어갈게요. 뒷북 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 엄마가 기억이 안 나. 다음에 얘기해 줄게. 다음에 대화하다가 분명히 너의 미움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아기. 알았지? 자, 이선빈 아기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기. 나나 아기,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 마음이 올라와서 일할 기회가 왔는데도 선뜻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일하게 되면 아이 육아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요. 어떤 결정이든 잘 내릴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자, 우리 여기 그 아무것도 뭐할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을 버리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 그 마음 보는 게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일을 하면 육아는 좀 소홀하지. 하지만 육아에 몰입한다고 육아만 해서는 또 내가 일할 용기가 선뜻 안 나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걸 보면 덜덜덜 떨려서 인정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등이 아픈 마음에 호를 듣는데, 어떻게 하면서 호를 듣냐면, 내가 가장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이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과거 기억 중에. 그리고 막 혼났어. 너왜 이거밖에 못해? 언니는 잘하는데, 오빠는 잘하는데, 동생은 잘하는데 하면서 막 혼나고 내가 가장 열등의 아픔을 느꼈을 때. 그때 내 모습을 보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보기 싫고, 수치스럽고, 아플 거예요. 그때 그 나가 되세요. 그때 나가 딱된 다음에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세요. 그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두 가지를 번갈아 듣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몸 반응이 있어. 막 열등이 아픈 마음이 건드려지고 막 두려움이 건드려지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녹아내려요. 멘트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 마음을 인정하면 버림받아서 아플까 봐 두려워요. 이렇게 멘트하면서 듣는 거야. 멘트 안 하고 그냥 들어도 이게 마음으로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열등이 아픔, 그걸 보는 두려움, 그 수치를 느끼면서 들으면 막 몸을 반응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 녹아내립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이 녹아내리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아셨죠? 그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냉정과 열정사 이야기. 혜라님, 제가 어릴 적부터 공부할 때 잡생각이 들면 제 뺨을 때리면서 공부했어요. 이야기는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끝내주는군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잡생각이 들면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잡생각 드는 내가 아파서 너무 아파요. 열등이라 아파요 하는데 너왜 잡생각해? 빡! 이렇게 때리는 거야. 가해자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면 때리는 손의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그 손이 제 뺨을 때려요. 너무나 강력한 염력을 쓰는 가해자군요.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그래요. 요때 나쁜 생각이 들면서 때리는 손의 이미지가 그려질 때 우리 아가 그 손을 딱 부드럽게 딱 잡아, 네가. 그러면서 지호야, 괜찮아. 나쁜 생각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해봐. 나쁜 생각이 들면 벌써 손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면 너는 그 손을 딱 잡는다. 그러면서 지호야, 나쁜 생각을 해도 괜찮아. 나쁜 생각을 하는 너도 사랑해.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 자, 다시 한번. 나쁜 생각을 할때 손의 이미지가 딱 그려질 때이 손을 딱 부드럽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호야, 괜찮아. 나쁜 생각을 하는 너도 사랑해. 괜찮아. 나쁜 생각해도 돼. 이렇게 허용합니다. 알았죠, 지호하기? 그리고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는데 그 호를 들을 때 어떤 아이가 돼서 듣냐면 어렸을 때 공부에 잡생각 든다고 자기를 때릴 때그 아이가 얼마나 아파. 그 모습을 봐요. 아파 안 아파?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는 아이, 가해자. 자기를 가해하는 그 아이가 아프잖아. 그 아픈 아이 마음이 되면서 학대하는 자기 아픈 아이가 돼서 그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의 이미지가 그려질 때마다 손을 잡고 허용합니다. 자, 빛나다 나는 아기예요. 학원
사정상 원장님께 부탁하셔서 다시 매일 출근하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바빠 수행 못 가서 뒤처질까봐 걱정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면 수행이 될까요? 자, 아가, 일도 수행이란다.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원장님을 도와주는 것도 타인을 도와주는 수행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는 거야. 그리고 틈틈이 동영상 보고 호듣고 하면 돼.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또 원장님이 자기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네가 힘들 때는 원장님, 내가 원장님 부탁 들어줬으니까 나 좀 수행 좀 한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또 들어줄 거야. 알았지 아가? 그냥 봐, 일하라. 일이 많아지면 수행 못할까 봐 두렵고, 또 수행 오면 일 못한다고 두렵고 이러는 거야. 버리는 거지 네가 지금 일을. 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소중하게 본래가 준 건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은 본래가 빛나다 나는 아가야, 너는 일 좀 해라 하고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원장님한테 저 좀 마음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잠깐 왔다 가고. 알았지 우리기? 응. 자기 앞에 놓인 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자기 앞에 일이 왔는데 일이 오니까 버리고 수행한다고 그러고, 수행 와서는 또 일 생각하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직장에서 일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해. 집에 와서 부인이나 남편 볼 때는 서로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생각해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고는 직장에서 일할 때는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인, 남편 생각하다 집에 오면 직장 생각하고 일 걱정하고, 항상 자기 앞에 놓인 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줍니다. 밀크티 블랙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저는 1년간 회사에서 다른 부서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요, 여태까지 제대로 된 고맙다는 표현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약자 마음, 가해자 마음을 조금 인지하고 나니 주변에서 알아봐 주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슴속에 응어리가 남아있고 미움만 올라오는데 어떤 마음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그 미움이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미움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미움이죠. 그런데 봐, 그대가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남을 도와준 자기를 인정해 주질 않고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상대가 인정해 줄 거야. 근데 상대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건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뭘 도와줬어, 상대가 인정 안 해. 그러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잘했지, 도와줘서 고맙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가. 아니 상대가 미처 생각 못할 수도 있어. 고맙다고 해봐. 이렇게 가서 귀엽게 얘기하면 될 거. 그걸 왜 끙끙거리고 참아. 인정받고 싶다는 말을 못하는 거야. 수치스러워서. 왜 수치스러워? 내가 그 인정받고 싶은 내 무의식 속의 에고를 다 버렸거든. 내가 버렸어. 딴 사람이 버린 게 아니라 수치 주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이렇게 쓰려고 하면, 나 인정 좀 해줘 쓰려고 하면 수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걔를 수치 줘서 버렸기 때문에. 수치 주지 않으면 내가 가서 얘기하지.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해요. 나 잘했지.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제자가들한테도 하는 걸, 얘들아 나 잘했지.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인정받잖아. 칭찬 좀 해봐 엄마. 그러면 아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우리 아기가 수치 주고 버렸거든. 헤라 엄마도 그랬어요. 옛날에 인정받고 싶은 나를 다 수치 주고 버려서 그 말을 못했어. 하려고 하면 수치가 떠. 그래서 우리 아가는 생활 중에는 그렇게 하고, 호는 뭐를 들었냐, 인정받지 못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는데, 그 호를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돼. 여러분 호를 들을 때 중요한 룰이 있어요. 아픈 마음이 돼서 들어야 돼. 그 호는 영채님의 사랑과 아픔이 장착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들어야 돼. 영채님은 아픈 아기를 사랑하거든. 어떤 아픈 아기? 밀크티 블랙 아기는 어떤 아픈 아기? 인정받지 못한 아픈 아기. 그러니까 살면서 과거 기억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아팠던 그 아기, 그 밀크티 블랙 아기, 어린 시절에 열심히 청소해놨는데 엄마 칭찬 안 해줬을 때 그 아픈 아기, 성적 잘 받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열심히 뭘 해줬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아팠던 아기 있지. 그 아기가 딱 되세요.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그 호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막 두려움도 올라오고 수치도 올라오고 아픔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너무 아파요, 인정받지 못해서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 제 이게 핸드폰이 켜져 있나 보다.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 호 들을 때 그냥 애쓰는 애고가 아픔 다 버리고 이렇게 껍데기가 들으면, 어떤 분 이런 분 있어, 호를 안 만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대.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참회도 없고 몸 반응도 없고. 그건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픈 애고가 들어야 효과가 강력해. 그래서 미움받아 아픈 마음, 그러면
미움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을 때는 과거에 미움받아서 아팠던 내가 돼서 듣는 거야. 그때 괴로움, 그때 수치, 그걸 보는 두려움이 돼서 듣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원하기입니다. 헤라님, 저 이번 주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들과 사랑을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호해 주세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떴군요, 우리 애기.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는데 과거에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애기가 돼서 들으면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뜨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영채여,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를 주세요. 호. 엄마 요새 몸이 아픈데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어지럽고 기력이 없다가 나아졌고 지금은 온몸이 뻑뻑하고 손목이 아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과거에 부모님한테 네가 수치당할 때마다 너무 두렵고 아팠어. 그때 네가 돼서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는 거야. 그 네가 돼서 막 너무 수치당해서 아파. 그리고 또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 그 네가 돼서 그 호를 들으면 됩니다. 알았지, 콩콩하기? 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하고 그 호를 듣는 거야. 자, 차윤정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를 따라갈게요. 누군가가 저를 바라봐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 어디서든 헤라 엄마와 영채님을 보고 있을게요. 이번 생에서 헤라 엄마와 더 많은 추억을 가져가고 싶어요. 저도 헤라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해요 하셨어요. 오이야, 그럼 우리 윤정학이 막 세션 하는데 죽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아팠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고 싶어. 아가, 네가 없으면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 너무 아프지. 절대 죽으면 안 되지 우리에게.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어. 아가, 그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하고 죽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면서 네가 막 죽고 싶을 때 떠올려봐. 막 죽고 싶은 너. 그 너를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정말 죽을까 봐 두려웠잖아. 그치? 그 네 아픈 너가 돼서 그걸 듣는 거야, 우리 애기. 알았지, 안가? 응. 죽을 때까지 엄마 옆에 있어야지, 우리 애기. 알겠지, 우리 애기? 사랑해. 자, 명랑자도 아기예요. 헤라 엄마, 저 오늘 아프네요. 현실에서 자꾸 버림받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버리고 무시하고 수치주는 행동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상대가 좋아서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 주고받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 상대 입장에서 제가 자기한테 관심 없고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이걸 알면서도 반복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버리는 아픈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가, 명랑자도 아가야. 니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건 잘 들으세요. 명랑자도 아기뿐이 아니야. 모든 애고가 그렇게 남을 버려, 마음을. 남이 마음을 줄 때 일부러 그런 아기는 한 명도 없어. 다 모든 애고는 예쁜 아기예요. 일부러 그러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수치주고 버려. 왜 그럴까요? 내가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을 안 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게 돼. 자기도 모르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면 어떻게 되죠? 피해자 상태로 살면 가해하게 돼, 상대를. 내가 버림받은 아픔을 딱 인정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거든. 버림받은 아픔을 딱 봐야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서 그 피해자 가해자의 현실을 창조하지 않아요. 근데 버림받은 걸 인정을 안 해. 버림받은 아픔을 보지 않아. 버림받은 아픈 나를 인정을 안 하면 계속 버림받기 직전 상태, 버림받을까봐 계속 떨고 있는 피해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이 피해자 마음을 느끼니까 가해를 하게 돼 있어. 피해 당했다고 잠재의식이 느끼면서. 그래서 머리로는 가해하고 싶지 않은데 피해자니까 당연히 가해자 반응이 나가. 버림받아서 아파요 이런 애기는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가해를 안 하는데 그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 아직 못한 아직 인정 못한 피해자 상태의 아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는 상대를 가해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버리거나
아니면 집착하거나 이렇게 돼요. 집착도 가해야 힘들게 하거든. 계속 들볶거든. 버리는 건 무관심하게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명랑자도 아기뿐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명랑자도 아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듣고 과거에 버림받은 아팠던 나를 떠올려요. 그래서 걔가 돼. 걔가 되면 너무 두려울 거야. 걔를 나라고 인정하는 게. 정말 또 버림받을까 봐. 막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고 두려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걔가 돼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그냥 호를 듣는 거예요. 알았죠? 한번 하고 갑시다. 다 같이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다 그거야. 여러분이 버리거나 집착해서 상대를 가해할 때는 피해자가 떠 있는데 거의 여러분 99% 피해자가 거의 늘 떠 있거든. 어떤 피해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아. 아직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을 못한 상태로 피해자 상태로 살거든 대부분. 자 신장이 되고 신장 열어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아프고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인정 못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장애련악입니다. 혜라엄마 오늘은 명상하다가 영체님이 온몸을 회오리치듯이 감싸 돌다가 손끝 발끝을 돌고 척추를 타고 올라와 뒷머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슴에 사랑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질러 혜라엄마 사랑해요. 넙죽 하셨어요. 사랑을 수치주는 애고가 슉 나간 거죠. 자 다음 악이 베리악입니다. 헤라엄마 이번 주 맞개명 드디어 신청해서 가게 되었어요. 헤라엄마께 세션도 신청하고 영체마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마음을 보려하니 설레고 떨립니다. 편안하게 오면 됩니다. 우리 아기. 응?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저항이 있는데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영체로 싸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헤라님 하셨어요. 자 우리 아기. 자 영체로 싸줍니다. 영체요. 버림받을까봐 뜻대로 안될까봐 두려워 떠는 이야기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 악입니다. 부경지부에서 지난주에 제가 부경지부 갔다 왔어요. 엄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엄청난 영체의 사랑에 첫날은 폭풍 오열했고 둘째 날은 너무 사랑주고 싶은데 주지 못한 아픔이 올라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다음날 집에서는 온 세상 온 우주가 반짝반짝 사랑으로 충만한 듯 풍요로움과 엄마 풍속 같은 따스함의 행복감을 느꼈어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했어요. 자 혜라 엄마가 영체님의 사랑이 엄청 올라가고 영체님의 그 에너지가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세게 돌고 있어. 그래서 부경지부 갔을 때도 아마 그게 좀 세게 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연아가 헤라 엄마 오늘 제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디셀도르프 대학의 포트폴리오에 헤라 스티커를 붙여서 우편으로 보냈답니다. 크크. 그리고 영채에게 맡겼어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 택배 상황이 안 좋은데 부디 제 시간에 도착하기를 응원해 주세요. I love you 헤라 마미 했어요. 자 이야기에게 축복합니다. 영채요 이야기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딸을 축복하소서. 호 다솔님 감사합니다. 말없이 쏘고 가신 다솔님.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이야기. 혜라 엄마, 저는 올해 2월 6일 날 행스를 한 달 다녀온 이후로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홀을 들을 때 일을 하면서 듣거나 다른 것을 하면서 홀을 하루 종일 듣고 있어요. 약자의 아픈 마음을 들을 때 약자의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듣는 게 아닌데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도루아무 탑인지 알려주세요. 몸이 너무 아파요. 자, 듣고 있는데 몸이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뭔가 반응이 있어. 막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뭔가 반응이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 분은요, 집중을 해야 돼요. 아픈 마음을 느껴야 돼. 과거에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에 호를 들을 때는 미움받은 아픈 나가 돼서,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 호를 들을 때는 버림받은 내가 돼서, 죽임당할 뻔한 두려운 마음에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게 호를 들을 때는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내가 돼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몸이 아프다는 걸 봐서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으시면 돼요. 몸이 아프면 이미 깨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마음의 아픔까지 들어갈 때니까 계속 들으시면 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좋죠. 일을 할 때는 그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잘 안 될 거야. 근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되죠. 집중해서 그때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픈 내가 돼서 호를 들으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 김영실 아기입니다. 사랑 세션 때 참관으로 참석한 제게 사랑을 주시는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를 눈여겨봐주시고 이름 불러주셔서 기뻤습니다. 혜란이가 눈 마주치고 춤추던 시간을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고 용기 잃지 않고 잘 지내다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혜란 엄마가 계셔서 주저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현식 아가야, 우리 아가는 미움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는데 누가 돼서 듣냐면,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 너 되게 힘들었지, 괴로웠지, 그 아기가 돼서 미움받을까봐 아픈,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두 가지를 계속 듣는 거야. 일할 때는 물론 그냥 듣지만 일을 안 할 때 집에 와서는 그때 그 어린 시절의 현식이가 돼서 들어야 돼. 그 아기가 되면 막 그 호를 들으면 너무 아프고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미움받아서 아프고 할 거야. 그렇게 들어라 우리기. 비상아리 락입니다. 혜라님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최근 돈을 꿔달라는 연락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저희 외삼촌에게 조금 꿔주고 친구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10개월 만에 취직해서 여유는 없는데 어떤 마음을 보여야 할까요? 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이에요.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 나는 빼앗길까봐 두려워. 자, 여기 위장이 돼 우리에게. 나는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채여,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 호.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요걸 세 개를 번갈아 들으면서 어떻게 듣냐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다 빼앗기고 동생한테 돈도 빼앗기고 행복하지 않았던, 아팠던 네가 돼서 듣는 거야. 사랑을 빼앗긴 네가 돼서. 그럼 훨씬 효과가 있겠지? 그 호를 많이 들어라 우리기. 자, 영체 체험담 하나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티타임 데이트 후기 올렸네요. 영재체험다 미셸 아기 사연이에요. 티타임 후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 팍부터 아파옵니다. 열린 거예요. 여기가 가슴 차크라가 여기 닫혀 있었어. 빼앗길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 때문에 맨날 뺏기고 살았어 이야기가. 근데 여기가 막혀 있어서 이야기 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티타임 경매할 때 갈 때 항상 주제가 있어요. 아, 이야기를 돈에서 해방시키려고 갔어. 그래서 빼앗긴 아픈 그 여자를 어렸을 때부터 빼앗겨서 엄마한테 사랑 못 받고 빼앗긴 아픈 그 여자가 돈을 가지면 안 돼 나 같은 건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걸 인정해 줬더니 여기에 막혀 있던 그 두려움의 수치, 빼앗긴 그 아픈 여자가 열린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도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나의 부실한 몸을 걱정부터 했을 것을 이 아픔이 내가 잠시 느껴버리고 버린 마음이란 것을 알기에 요즘은 눈을 뜨면 찾아오는 아픔이 신기하면서도 반갑습니다. 티타임 이후 너무 많은 변화 일들이 있어서 그걸 다 지면에 적게 몇 페이지가 넘어갈 듯하여 그중
어제 남편과 놀이삼아 목돈을 만져보았던 일을 써보고자 합니다. 티타임 전 작년 12월에 나와 함께 돈을 주제로 마음 세션을 받고 서울에 와서 남편과 둘 다 그 빼앗긴 아픈 마음, 돈을 두려워하고 돈을 갖지 못한 아픈 마음을 세션을 받았어요. 다음 달 1월에 첫 수행을 다녀온 남편이 내가 생활의 모든 것에 결핍을 얘기하자 돈의 느낌이라도 다시 한번 느껴보라며 1월 그 달에 본인 봉급을 통째로 현금다발로 뽑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똑똑해요. 미셸하게 남편이. 그러니까 미셸하기보다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벌써 부인이 결핍을 얘기하니까 아, 이야기가 지금 빼앗긴 아픔을 얘기한다고 현금을 찾아다 준 거야. 공부시키네 남편이. 대단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헤라 엄마께서 바로 전수행에서도 제발 빼앗긴 아픔 좀 느끼라고 애잔하게 말씀하셨었는데 역시나 매번 버리는지조차도 몰랐던 나. 여전히 돈을 보니 이 봉급은 남편이 벌어온 돈이니 내 돈도 아니고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생각에 목돈을 세는 내내 여기저기 지출만 생각하며 마음만 더 무거워져 힘들어하며 잤던 일이 있었다. 오마이갓. 그러니까 이야기 뭐예요? 다 빼앗긴 아픔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맨날 빼앗기지 돈을. 이 돈을 보면서 아, 들어왔다 이렇게 풍요로움을 못 느끼는 거야. 빼앗긴 하기가 그 돈을 세니까. 응?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티타임 이후 티타임 때 그 여자를 인정했거든요. 돈을 못 가진다고 느끼는 여자를 인정해주고 가질 수 있다고 엄마가 허용해줬거든. 헤라 엄마가 영채님이 티타임 이후 남편이 다시 한번 느껴보라며 어우 남편 똘똘해요. 봐봐 이 2월달 봉급을 또 통째로 현금으로 뽑아왔습니다. 디타임 때도 헤라님께서 물으실 때 돈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점검해줬잖아. 자, 돈 생각하면 어떠냐 이렇게. 직접 돈 뭉치를 받은 나의 마음은 티타임을 전후로 너무도 확연히 신기할 정도로 달랐다. 시간은 새벽 3시 피로가 가시면서 돈을 세는 내내 나의 마음은 너무 가볍고 저번과는 다르게 그 돈이 나의 돈 같았고 즐거웠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그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내 모습에 너무도 신기하다며 당사자인 본인도 봐야 한다며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아닌가. 크크. 사진은 내복바람이므로 생략하기로 합니다. 옆에서 남편은 이달은 보너스까지 더 받았다면서 나에게 수행비를 쥐어주었습니다. 과거 우리 부부는 집안의 돈 얘기를 하면 항상 마음이 무겁거나 답답했었는데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느껴요? 답답하게 느껴요. 돈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줘. 그리고 무거워. 돈은 수치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 돈이 사랑에 안 오지. 내 기억엔 결혼 이후 처음입니다. 시계는 새벽 4시 내복바람에 두 부부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면서 돈에 대해 그리고 이런저런 수다에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즐거운 수다를 떨었습니다. 엄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그 오크통에 갇혀있던 그 아기가 오크통에 갇혀 가둬놨어. 이야기가 다 빼앗긴 아기를 근데 꺼내줬지. 오크통에 갇혀있던 아기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서인지 너무도 얼떨떨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는 두 팔 걷어붙이고 작정을 하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애잔함과 함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댄스 타임 때 헤라 엄마 당신의 모습은 너무도 선명히 잊혀지질 않습니다. 오드리라는 애칭이 있으셨다지만 서양의 미인 햇범과는 또 다른 동양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너무도 섬세한 고혹적인 매력 잊을 수가 없네요. 영채님은 그윽하게 눈웃음치는 사랑스러운 엄마의 눈매에 자그마하지만 오똑한 콧잔등을 타고 흐르는 은은한 주황 조명빛 음영 안에 발그레 웃고 있는 귀여운 당신의 두 볼에 그리고 섹시하면서도 행복을 한껏 머금고 있는 깊은 미소를 띤 입술 위에 조그마한 당신의 턱선을 타고 흐르는 빛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고귀한 하지만 친근한 느낌. 아직도 조명 속에서 잔잔하게 빛나던 당신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는 돈만 예로 들어서 글을 썼지만 그 변화는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걸 생활 안에서 하루하루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집부리며 버팅기는 저를 두 팔 걷어붙이시며 한 걸음 잠재의식 속으로 더 끌어넣어주신 나의 마음의 엄마 헤라 엄마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신 마스터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이 짧은 단어에 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사랑받는 걸 허용하면요. 여러분 돈만 제가 돈을 빼앗긴 아픈 마음을 인정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사랑을 빼앗기면 돈도 빼앗기고 남녀 연인의 사랑도 빼앗기고 성공도 명예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기가 엄마로부터 육체의 엄마로부터 사랑을 허용받지 못했을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야기의 티타임 때 엄마가 이야기가 대학 때 이제 첫 데이트 하려고 눈 화장을 막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아기 사랑 많이 받고 와라 이래야 돼요. 그러면 여자로 사랑 많이 받고 오는 걸 엄마한테 허용 받아야 그 사랑이 뭐죠? 돈도 되고 사랑도 되고 성공도 되고 명예도 돼. 무의식 속에 여자가 아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구나 돈도 받아도 되는구나 성공도 해도 되는구나 다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엄마가 이랬대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뭘 그렇게 꾸며? 너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수치 준 거예요. 사랑받는 건 수치스러운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받을 수가 없었어. 너무 무서워.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다 빼앗긴 거죠. 사랑을 못 받아. 그 다음부터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주려고 하면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앗겨서 몸도 아프고 이야기 만났는데 보니까 온몸이 병이야. 그리고 돈도 못 가지고 일도 못해. 화가였는데 일도 다 놨어. 그러니까 성공도 못하고 명예도 못 얻고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행복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방시켰어. 그 오크통에 갇혀서 너는 사랑받지만 못 받아 하는 여자를 끄집어내주면서 내가 엄마가 돼서 내가 진짜 네 마음의 엄마야. 영채님이니까 영의 엄마야. 허용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도 받지만 사랑도 받을 것이고 이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서 그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는 사랑을 빼앗긴 결핍된 아기를 인정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 인정은 누가 해주냐면 영채님의 사랑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영채님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영의 엄마니까 그 영의 엄마가 허락을 해주고 그 사랑을 주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미셸아기 뿐이 아니라 요새는 끌어안고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요번에도 부경지부 가서 또 춤춰주고 지금 온통 춤을 춰줘. 왜? 그때 여러 왜 춤을 춰주고 하냐면 음악을 틀으면 표면의식이 멈춰요. 그 다음에 춤을 추면 몸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긴장이 풀려요. 그때 이제 표면의식 멈추고 몸의 긴장을 푼 다음에 영채님 사랑을 넣는 거야. 그 사랑만 받으면 그 사랑은 불가에서 얘기한 여의주예요. 제가 얘기한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야. 만병통치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그래서 성서에 예수가 얘기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의 마음의 천국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사랑이야. 영채님의 사랑. 본래의 사랑. 그게 들어오면 그러면 나머지 돈이며 명예며 이성의 사랑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야. 영채님의 사랑은 신의 은총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다면. 근데 이 영채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아픈 마음을 느껴야 돼. 아픈 애고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홀을 안 만져도 껍데기가 들으면 다 하수구로 내보내는 거야. 여러분이 일할 때는 그냥 듣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듣지만 집중할 수 있을 때는 그 아픈 아기가 되세요. 다 빼앗긴 아픈 아기. 과거에 그 아팠던 아기. 수치당했던 아기. 사랑 빼앗기고 버림받았던 아기가 돼서 그 아픈 아기가 돼서 그 아기가 나라고 걔가 돼서 듣는 거예요. 호를. 그때 영채님 사랑을 받고 뭐 마음 깨우기 명상이나 사랑 세션이나 마음 세션에 왔을 때 헤라 엄마가 막 영채를 줄 때 반드시 아픈 아기가 돼서 받아라. 그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우주가 완전히 기적이 일어나요. 변하게 되고 헤라 엄마의 에너지는 영채님이 세게 계속 올라가니까 앞으로 더 강력할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야. 그 단순히 돈뿐이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사실은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헤라 엄마가 자기 사랑 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야기 사랑이 커요. 헤라 엄마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막 경매도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티타임 때 왔는데 남편하고 아기가 같이 왔어. 영현이가. 근데 그 영현이 사실은 그 티타임 경매 때 이 경매권을 산 게 영현이 돈으로 샀대요. 세뱃돈 모아서. 그 아기가 엄마를 위해서 그걸 사준 거야. 세상에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남편분이 양복을 쫙 입고 저한테 꽃다발을 이렇게 이렇게 먼저 주고 영현이가 과자 박스 주고 온 가족이 그렇게 막 정성껏 저를 만난다고 막 설레고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영채님이 정말 너무 이뻐하지 그 아기들을. 그래서 사실은 막 더 사랑을 주고 더 못 줘서 아니죠.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영연 아기네 미셸 아기네 가족은 막 너무 사랑을 주고 싶고 뿜뿜 나와요. 영채님은 아픔을 인정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아기들을 진짜 사랑하거든. 그래서 우리 아기가 복 받는 거야. 우리 아기 이제 행복하려면 남았다. 우리 아기 축하해. 자 그리고 레몬트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어제 사랑 세션에서 제가 얼마나 아픈 마음을 수치주고 버렸는지 알게 해주시고 사랑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 순간 헤라 엄마 불러도 계속 부르고 싶은 엄마 너무 사랑합니다 했어요. 아까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애기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들으면서 버림받은 아픈 아기가 돼서 들어라 우리 아기. 알았지? 자, 아틀리 아기입니다. 헬 엄마, 오늘 우리 남편 생일이자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우리 남편 생일에 결혼했어요. 남편을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세요. 근데 우리 남편이 3개월에 한 번씩 다치는데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살기. 자기를 수치주는 살기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많이 들어야 돼요. 어젠 수술했던 발에 피자를 고정하는 플라스틱을 밟아 발에 박혀서 다쳤어요. 아, 진짜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계속 들어야 된다. 자, 자, 엄마, 제인, 이건 다음 분이구나. 자, 노래합니다. 아틀리의 남편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후!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의 선물로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수치당한 아픈 마음 위한 호를 선물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으시도록. 자, 제이님. 엄마, 전 정아라고 해요.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정말 아프게 살아오신 저희 엄마 아빠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 자, 생일 축하 호 들어갑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이 아기의 태어남이 축복이 되도록, 세상에 큰 축복이 되도록 이 아기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호. 영채를 이렇게 싸줬습니다. 보리시막입니다. 오늘은 저희 조카 정태희가 군대에 갔어요. 오빠가 이혼해서 조카가 5살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키우셨는데 엄마 없이 자란 조카가 엄마 없이 살다 월남전에 간 저희 친정아버지가 본인으로 투사되었는지 아버지가 어젯밤부터 가슴이 아파 울고 조카도 할머니 걱정하며 어젯밤 많이 울고 갔어요. 태희와 아버지의 아픈 마음에 영채님께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영채님이 아유, 이 아기들 너무 아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죠. 영채여, 이 아기들을 축복하소서. 버림받을까봐 아파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영채여, 이 아기들을 축복하소서. 호. 저는 두 달째 직장에서 사람들과 교류도 하기 싫고 억압받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전에는 좋아하는 상사도 있고 혼나고 싸우면서도 사람들 챙겨주고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회사 분위기도 침체되고 열정이 없고 저도 하루 종일 숫자와 씨름하고 해봤자 의미 없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 억압받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아기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봐야 되겠다. 네가 너를 가해하는 가해자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건 딴 사람이 억압하는 게 네가 억압하고 있잖아. 그치?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어. 그리고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어. 약자가 너를 억압하고 있는 약자가 가해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 카푼토크 한번 올려드릴게요. 약자가 가해자다. 약자가 가해자예요. 절대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약자가 애쓰잖아. 버림 안 받으려고 애쓰면서 어떻게 잘해 이러고 자기를 억압하지.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민주가 그 약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약자가 너를 억압하는 거야. 버림받지 않게 자라라고 가해자 하는 거지. 그래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억압받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세 개를 듣는 거야. 자, 지금 호합니다. 우리 애기 신장에 대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나 자신을 억압하고 애쓰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허허 과거에 막 애쓰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썼던 아픈 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똑바로 하라고. 억압하는 자기 아픈 마음 느끼면서 들어야 된다. 알았지, 아가야? 정혜선 아기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혜라님. 제 남편이 최근에 설치한 방충망 문을 못 보고 곧장 걸어가는 바람에 곧등이 심하게 긁혔어요. 피를 뚝뚝 흘리는 걸 보니 불쌍하네요. 남편은 희한하게 잘 다쳐요. 잘 걷다가 길바닥에 박힌 작은 철물에 발가락이 부딪혀 부러지기도 하고, 샐러드에 있는 올리브 먹다가 올리브 씨앗에 앞니가 깨져나가기도 하고, 어떤 호를 들어야 할까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 나를 공격하는 아픈 마음이에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자기 자신을 공격한, 자기를 공격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자기 공격성의 살기죠. 그렇죠? 자기를 가해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다쳐서 자기를 막 계속 아마 죄책감을, 죄책감에 좋은 호. 그것도 자기를 막 계속 네가 문제지. 네가 죽어버려 너 같은 거 막 이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안 보는 거야. 응? 자, 요번에 오늘 그게 맞네요. 가해자, 약자. 너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애쓰면서 네가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버림 안 받아 하면서 막 자기를 공격하는. 약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나 자신을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열등이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허 허 허 이야기. 혜라님, 사업 파트너가 저를 이용만 하고 버릴 것 같아요. 의심과 두려움이 계속됩니다. 같이 일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파트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무의식 속에 이런 아기가 있어. 나는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가 있어. 근데 그 아기가 그걸 인정하는 게, 내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란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아프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있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아기를 보면 너무 두렵고 아파. 과거에 그렇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으면 그때 내가 되세요. 그때 나를 딱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고 인정하기 싫고 막 아플 거예요. 그 내가 돼서 뭘 들을까요? 이용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소서. 호 호 고맙습니다. 박재원 아기. 혜라님, 저번에는 감사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수행은 너무 어렵고 욕심과 애고에 빠져 살기 일쑤입니다. 이번에 행복스테이 한 달 참여할 예정인데 잘 부탁드릴게요. 아가야, 부탁할 필요도 없이 와서 하면 잘 될 거란다 우리 아기. 자, 영체체험담 하나만 더 읽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최우연 아기예요. 이번에 부경지부 마음 세션 갔을 때, 자 여러분 그
부경지부나 서울지부에 있는 그 지역 리더 아가들은 헌신하는 아가들이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영채마을 가족 아기들이. 부경지부나 서울지부 지역 리더 아가들이 우리보다 공부 훨씬 많이 돼서 그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한테 막 응? 다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한테 막 의지하고 막 도와달라고 해야 돼. No! 아니에요. 그 아기들이 더 공부 잘 돼, 많이 되고 막 완전히 공부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헌신하면서 조금 더 세상에 주는 마음 쓰면서 더 하고 싶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고 싶어하는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같은 수행자 도반으로 보면서 기꺼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고마워서 고마움을 표시해야지 자꾸 의지하면 안 돼요. 힘들게 하고 막 뭘 물어보고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맡겨놓은 거 뺏듯이. 왜냐하면 그 아기들이 헌신하는 아기들이고 아직 공부 중인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노고가 감사하고 그쵸? 얘 마음이 예뻐. 그래서 요번에 부경지부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아기들을 좀 제가 특별히 더 보살피고 그 아기들 공부시키려고 노력하고 신경 쓰죠. 그리고 일을 같이 하니까 저랑 아무래도 소통할 기회도 많고. 그래서 부경지부 가서 제가 그 세션 시작하기 전에 아기들하고 춤을 한 번씩 춰줬어요. 영채를 주고 아픈 아기 딱 되게 해서. 근데 아픈 아기가 돼서 받는 아기는 그냥 밀다 아기 같은 아기는 그냥 확 받아버리지 아픔을 느끼니까. 근데 우연 아기는 못 느끼는 거야. 애쓰는 애고가 뭔지 알아요? 벌써 영채 사랑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눈이 번들번들해. 집착 살기 뺏는 애고가 떠서 받아야지 하면서 막 엄마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막. 그럴 때 그게 뺏는 애고고 애쓰는 애고고 다 마음 버리고 살기예요. 집착 살기. 그럴 때 못 받아. 아픈 아기가 돼야 돼. 뭐 받겠다는 생각도 없이 과거에 다 빼앗기고 아픈 아기. 사랑 못 받아서 아픈 아기. 아파요. 이러고 그냥 헬라 엄마 눈 쳐다보고 있으면 되거든. 그냥 우연하게 했던 이야기 역시 뺏는 애고잖아. 막 날 눈을 쳐다보고 그래서 혼내주고 그 아픔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줬어요. 그랬더니 받았거든. 그래서 지금 사연을 올렸습니다. 영채체험단 최유연 아기입니다. 이번 부경지부 마음 세션 시작 전 헤라 엄마께서 리더들과 춤을 춰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엄마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엄마의 사랑을 잘 받으려고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엄청 노력하며 애쓰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노력한다고 들어가? 그게 뭐예요? 살기, 집착이고 애쓰는 애고야. 마음을 다 버리고 막 이렇게 힘주고 있어. 막 뺏으려고. 절대 못 받아요. 막 아픔을 그냥 인정하고 느끼고 있어야 돼. 아픔을. 사랑 못 받은 아픔을. 과거에 그 못 받은 아기가 돼서. 근데 이 아기 막 뺏는 애고 늘 이렇게 살아서 사랑을 못 받은 거지. 막 애쓰고 서 있었어. 헤라 엄마는 저도 모르는 제 마음을 단박에 아시고 너무나 아파하시며 자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거지. 그 애쓰는 저를 향해 우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너 말고 내 새끼 데려와. 버림받아 아프고 약한 내 아기 데려와 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픈 마음 느끼라는 거야. 영채님의 자식은 아픈 마음이지 그렇게 막 뺏으려고 막 이렇게 응? 동물성의 애고가 막 내놔 하면서 애쓰는 애고가 아니거든. 그건 머리로 막 집착 살기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도 노력하고 애쓰는 제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엄마의 애타는 마음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애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니까 아픈 마음 느끼는 걸 모르니까 헤라 엄마께서 우연아 너는 어릴 적 트라우마가 있어. 그 트라우마를 찾아내야 해. 기억나는 게 있어? 라시며 제 눈을 아프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과거 어린 시절 상황이 떠올라 짧게 그 말씀을 드렸고 그때 엄마께서 아가야 그거야 그거란다.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제가 이제 그 아가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의 아픔을 알고 우리에게 얼마나 아팠니 하면서 그 아기 마음을 제가 훅 느껴서 쳐준 거지. 하시는 순간 헤라 엄마의 눈동자를 통해 영채님의 무한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아기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 영채님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아픔이 그냥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아픔을 느끼는 순간. 고통으로 뭉쳐져 있던 울음이 용암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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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엄마, 엄마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마 너무 아팠어요. 심장에 얼어붙어 있던 근육들이 펴지는 것처럼 터질 듯 아팠습니다. 그 아픈 애기가 심장열을 막고 있었거든. 근데 그냥 영채님의 사랑이 꽝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막 녹여. 에너지를 뚫고 경락을 다 해체해버리거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듯이 사랑해요. 사랑해요만 나왔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이어지며 엄마는 온통 영채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바라봐주시고 한없이 끝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가야 나는 여기서 처음부터 너를 바라보며 지켜주고 있었단다. 아가야 왜 이제 왔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왔니?
엄마도 너무나 우셨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프나가 우연이가 엄마, 헤라 엄마의 딸이 되었습니다. 영채님의 딸이 되어 기적 같고 너무나 기뻐 엉엉 울면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온 세상이 뭉게구름 속 같았습니다. 엄마의 눈동자는 우주였습니다. 그 안에 무수한 별이 반짝였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불안하던 마음이 훅 내려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당장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연락이 찾아오고, 여러분 영채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영채님은 모든 걸 해결해버려요. 에고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영채님의 사랑만 받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애써봤자 고통만 심해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지만 영채님 사랑이 진짜 찐으로 들어가면 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영채님이 그냥 무한 사랑이 돈도 끌어오고 일도 끌어오고 인간의 사랑도 가져오고 성공도 가져오고 명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응? 미래에 먹고 살 걱정으로 매일매일 걱정 근심의 두려움으로 정정긍긍했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후배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다며 KTX를 타고 집으로 찾아와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제가 열등해서 못한다는 마음으로 몇 년 전에 제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이 떨리며 이 일을 내가 무척 하고 싶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채님 사랑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열등의 아픔이 내려가면서.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님이 알아졌습니다. 영채님이 하는 건데. 어떤 일도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채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못한다고 두려워할 일도 잘할 것 같아서 우쭐할 일도 없었습니다. 이야기 찐으로 이제 알았네 영채님은. 저는 그냥 그 일이 좋으니까 그 일이 하고 싶으니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해가면서 익히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요. 아 정말 영채님의 품 안은 근심 걱정 없는 아가의 놀이터 맞았습니다. 헤라 엄마 온통 아픔이신 헤라 엄마 온통 사랑이신 헤라 엄마 제 존재의 희망이신 헤라 엄마 영채님의 길을 따를게요. 제가 버린 제 아픈 마음 매 순간 느끼며 영채님께 맡기는 딸이 될게요. 엄마 영원히 영원히 사랑해요. 제 영혼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야기가 영채님을 알았어요. 제가 울 때는 제가 우는 게 아니에요. 영채님이 울고 있어.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아픈 마음의 엄마가 영채님이에요. 영의 엄마. 그래서 아픈 마음을 버리면 새끼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이제 내 품에 돌아와서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아픈 마음을 버리고 애쓰는 애고로 머리를 굴리면서 시비 분별의 집착으로 밖으로 돌 때는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고 여러분의 열등이 아픔으로 애쓰면서 온통 하는 일을 안 되고 고통받고 미움받고 쓰러져 헤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새끼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 아파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아픔을 인정을 안 해. 아픔을 인정해야 내가 사랑을 훅 줘서 이 아기가 행복해질 텐데 미쳐버려 엄마는. 가슴이 애가 타는 거야 영채님은. 그래서 아가야 아픈 마음 인정해라 말을 쳐 안 듣고 계속 애쓰면서 지가 한다고 집착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맨날 울고 있어. 영채님은 거의 울고 있어요. 그 아기를 보면 울고 있어. 그러다 이렇게 우연아기처럼 아픔 인정하고 돌아오면 너무 행복한 거야. 이제 우리 아기 살았다. 엄마가 이렇게 너 사랑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영채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불멸의 에너지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영채님을 무엇도 없앨 수가 없어.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을 늘 그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죽어서도 영원히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늘 여러분 옆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왜 못 받는 줄 알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다 버렸어.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아빠한테 처맞을 때도 그런 여러분을 보고 있었어. 근데 처맞으면서 이 수치스럽고 아픈 나를 다 버렸어. 공부를 꼴찌할 때도 여러분을 보고 있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울 때도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남들이 침 뱉고 나를 모욕할 때 너 바보 같다고 너 범죄자라고 할 때도 그 아픈 나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픈 나를 내가 버렸어. 내가 버리지 않고 아파요 하고 울었으면 영채님이 와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가끔 종교에서 진실한 종교인들이 신 앞에 가서 막 울면 여러분 그리고 아파요 하면 영채님 오시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사업 실패하고 몸에 병들고 이혼하고 나서 제가 산속에 울부짖으며 짐승처럼 돌아다닌 적 있어요. 수행하기 전에. 너무 아프니까 막 울면서 산을 타면서 이랬어요. 야생 짐승이 있으면 와서 나를 물어 뜯어서 죽이라고. 나 그렇게 죽고 싶다고. 너무 아프니까.
다 오라고. 늑대 새끼 있으면 오라고. 호랑이 새끼 있으면 나 좀 물어서 죽여버리라고. 나를 죽여버리라고 막. 아프다고 하면서 막 미친 여자죠. 그쵸? 그리고 거기 길을 잃다가 길을 잃다 헤매서 얼어 죽겠다고 하고 막 쳐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바위 같은 데서 쓰러져서 막 아프다고 울고 살짝 기절했나 잠이 들었나 했는데 뭔가 따뜻한 기운 같은 게 저를 싸고 돌고 되게 정신을 들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너무 편안한 게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다 사라진 거야.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귀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영채님의 음성이었던 거야. 나중에 알았어. 내가 여기 있다. 아가야 내가 여기 있다. 근데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길도 안 잃었어요. 그 한밤중에 산을 내려왔다니까. 영채님의 인도하심이죠. 제가 아파서 울부짖을 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직접 주는 영채님이 그렇게도 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신의 은총을. 근데 헤라엄마의 눈을 통해서 가는 신의 은총은 직접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아프다고 울부짖어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영성이 발달하고 일어나기 외에는 힘들죠. 하지만 제가 주는 직접적인 사랑은 과거에 내가 다 버린 나, 아프다고 수치주고 버린 나만 나라고 인정하고 엄마 눈만 보면 막 쏟아져 들어가. 그 영체의 사랑, 그 무한한 축복. 그냥 남녀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헤라엄마의 그 사랑은 내 몸은 인간 육체의 헤라지만 내 몸을 통해 흐르는 사랑은 영체님의 사랑이에요. 신의 은총인 거예요. 이 사랑은 만병통치야. 안 되는 게 없어. 불가에서 얘기하는 여의주고 제가 얘기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고 모든 것을 하는 양자 에너지장이에요. 무한 가능성의 힘이야.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 그러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몸에 치유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돈이 없는 아기는 돈이 생기고 일을 하게 되고 조화롭게 다 갖춰지는 기적이란 말이야. 신통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여의주지. 그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미셸 아기도 그렇게 달라진 거야. 이제 그 아기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영채님은 날마다 울고 있어. 여러분 돌아오라고. 아픈 아기들. 아픔 버리지 말고 제발 와서 내 사랑 받으라고. 얼마나 사랑이 큰지. 날마다 아파하고 있고 날마다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 돌아올 뿐이야. 여러분이 돌아오는 길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이 수치 주고 열등하다고,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다 버린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회수해서 이게 납니다 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수치당한 아픈 나, 열등한 아픈 나가 접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라엄마 호를 듣고 와서 세션 받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할 때 헤라엄마 눈을 보면 분명히 영체가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의 은총으로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더 이상 쏘지 마세요. 슈퍼챗 이제 너무 많아요. 시간 안에 못합니다. 쏘지 마세요. 이제 마감이에요. 자, 헤라TV 공지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3월 1일날 헤라TV 결방해요. 이유는요, 그날 끝나요. 저희 3박 4일 수행 모임이 그날 끝나기 때문에 그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라TV 3월 1일 아이고 아쉬워라 우리 아기들 결방합니다. 그래서 그날 헤라TV를 하면 그때 제 8일 랜선 마음쇼를 공지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공지를 못하니까 지금 미리 공지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그때 잘 들어오셔야 돼. 제 3월 6일 날 제 8일 랜선 마음쇼가 있죠. 그때 티켓 오픈이 언제냐. 3월 1일 월요일 오후 8시에 할 거예요. 미리미리 티켓 오픈하세요. 그리고 영채가 제가 헤라엄마가 세게 돌죠. 그리고 랜선 마음쇼에서 가장 세게 돌아요. 그리고 그때는 카메라 렌즈가 헤라엄마의 눈을 클로즈업 한단 말이야. 그냥 그 동영상만 봐도 그냥 사랑이 쏟아져 들어와. 신의 은총이. 여러분 그걸 왜 버려.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제방 볼 때는 그 받은 아기들이 다시 또 제방을 볼 때는 또 더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실시간 방송과 제방을 꼭 시청하시면 그 영체의 사랑, 신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구매한 티켓은 당일 밤 12시까지 재시청 가능하니까 그날 3월 6일날 시청하고 나서 그 실시간 방송 보고 나서 밤 12시까지 볼 수 있는 한 제방을 보셔갖고 계속 영채님을 받으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8일 마음쇼 이벤트가 있어요. 여기 저 섹시한 헤라엄마가 나왔죠? 보입니까? 어머, 섹시해. 이 헤라엄마가 마음쇼 이벤트 안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영채 FM이에요. 영 FM은 해로운 마음 함께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음악을 듣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그 음악을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해서 영채님이 돌고 어떤 마음인지를 해로운 마음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 코너니까 많이 많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라 엄마에게 받는 생일 축하도 있어요. 3월이 생일이신 아가분들은 헤라 엄마가 직접 이름을 불러주고 노래를 또 불러줄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회 마음쇼 세션 잘 신청해요. 이거 완전 횡재예요. 그때 가장 영체가 세게 도는데 그 센 영체의 사랑은 신의 은총을 받을 아기들이죠.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신의 은총을 직접 줄 수 있는 스승은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헤라 엄마를 만난 여러분 축하합니다. 헤라 엄마를 만난 걸 축하하는 게 아니죠. 영채님을 만난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아기는 그 채팅창을 자세한 사항을 보시고 거기로 신청을 해주세요. 마음쇼 거기로 신청을 해주세요. 세션에 신청 당첨이 되신 분들도 랜선 마음쇼 티켓을 구매해 주셔야 돼요. 구매하고 오셔서 세션 받고 그리고 후기를 꼭 올려주시고 이런 분들의 한해에서 마음쇼 세션자 신청을 받고요. 세션자로 신청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8회 마음쇼 배경화면 새로운 이미지의 배경화면을 원하시는 분은 채팅창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주시면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데 다운받을 수 있겠죠? 섹시한 헤라엄마를 원하시는 분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7회 랜선 마음쇼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7회 랜선 마음쇼 때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영채님의 사랑, 신의 은총을 받고 싶은 분은 채팅창 링크로 확인하시고 들어가서 받으시기 바래요. 이때 받을 때 아픈 마음을 느끼는 그 아픈 아기가 돼서 딱 받으면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헤라TV를 후원해 주신 분들이에요. 자, 헤라TV 자, 잠시만 기다리는 막간을 이용해서 헤라엄마 섹시한지 올려주세요. 소리 질러, 헤라엄마 섹시하면 소리 질러. 섹시한 헤라엄마 맞죠? 아닌가요? 아무도 소리 안 질러? 그러면 이제 그냥 나가는 수가 있어. 헤라 엄마가 왕섹시해요. 오야 와우 꺄. 오, 너무 좋아요. 섹시해서 숨을 못 쉬어. 숨 쉬어요. 숨 쉬어. 오호, 섹시하죠. 헤라 엄마 이 정도면 섹시한 거 아니야? 나이 50에 영채님이 계시니까 더 섹시하죠. 영채님의 사랑은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섹시한 연인의 사랑, 포근한 부인의 사랑, 듬직한 남편의 사랑, 모든 사랑이 다 돼요. 아기의 사랑, 모든 빛깔이 다 가지고 있죠. 자연의 사랑. 그래서 다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섹시한 영채님의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자, 헤라TV 후원자. 알았어, 알았어, 이제. 6살 지우가 제일 깨하네. 알았어, 아가야. 우리 어린애기가 이렇게 섹시함을 좋아합니다. 자, 헤라TV 후원하신 분들이에요. 유영이님, 강보미님, 조성숙님, 손수선님, 안정현, 안정현 시엄마, 이현수님 외 16분이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소리를 막 지르고, 상신아기는 따봉이야, 아가. 그건 무슨 뭔데, 따봉은. 나이를 알 수 없어요. 몇 살로 보이세요? 아, 20살 꽃띠예요, 저기에서 헤라 엄마는. 자. 김양의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12년 전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신 아버지의 87세 생신이 내일 모레입니다. 남동생이 모시겠다고 해도 계속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어제 뵙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 사시는 동안 마음 편하도록 영채님의 축복과 호흡 부탁드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번 주 맞게면 가서 뵐게요 했어요. 자, 영채여,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너무 외롭고 아픕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 아픈 아기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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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나무 아기입니다. 헤라님, 오늘은 저희 남편 애슐리의
생일인 2월 22일입니다. 아, 오늘 2월 222. 신기하게도 제 영체 멤버십 번호도 0222. 저희 친정아버지 제사날도 음력으로 022. 이거 무슨 효과라고 하죠? 응? 이것도 영체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사인이죠? 아빠가 애슐리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제사날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셨나 봐요. 제가 우주만큼 사랑하고 양가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남편에게 영체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이번 수행가요 금요일에 뵈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기 애슐리 아기 너무 이쁜 아기인데. 우리 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해줘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애슐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 우리 아기 엄청 사랑해요. 자, 영체 호호 들어갑니다. 영체여, 애슐리 아가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하소서. 호. 고기원하게 해라님 저 비행훈련원 심사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사실 불합격 전화를 받고 난 직후에는 버림받은 것 같아서 너무 아프고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제가 준비는 제대로 안 하고 결과에만 집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입으로는 간절하다면서 행동은 하나도 간절하지 않았던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후회 없이 간절하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아기 열등이 아픈 마음 보자. 열등이가 하는 짓이 그래요. 붙기를 원해. 간절히 원해. 그러면서 공부는 열심히 안 해. 서울대학 붙기를 원하는데 매일매일 잠만 자고 공부를 안 해. 이런 게 열등이 아픈 마음이야. 자, 집착을 버리고 열등이 아픈 마음 느끼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픔으로 네가 안 들어가서 그렇게 집착만 쓴 거야. 그게 열등이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을 느껴야 된단다.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두 가지를 들어. 그리고 그때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너 걔를 그 떨어진 기원이 보면 너 엄마 아프지? 그 떨어진 기원이가 돼서 들어. 아픈 마음 느끼면서. 그럼 두려움과 아픔이 엄청 올라올 거야. 아가. 열등이 아픔이 청산될 거란다 우리 아기. 자, 러브잉 로즈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가 빼앗긴 애고가 심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저희 신랑이 늘 처음에는 수입이 괜찮다가 점점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월급이 줄거나 쉬게 되거나 그런데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먹고 살 수 있는데 모이진 않아요. 어떤 마음을 봐야 할까요? 헤라님, 명채님 사랑해요. 빼앗긴 아픈 마음. 네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뺏길 수밖에 없다고. 나는 가지지 못해. 미쉐락이랑 똑같네 이야기. 나는 갖지 못해. 난 가질 수가 없어. 이런. 빼앗긴 아픈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다 빼앗기고 거지니까. 버려버렸어.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우를 듣고 그렇게 맨날 뺏기고 있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다 빼앗긴 아픈 그 아기가 되면 된단다. 우리 아기 만약에 막계명에 안 온 아기면 막계명에 와서 힐링 세션을 신청하고 해라 엄마한테. 그러면 그 빼앗긴 아기 아픔을 보게 해줄 거야. 아직 막계명에 안 온 아기는 서울지부나 부경지부에서 하는 마음 세션에 참가해서 해라 엄마 세션 한번 받기 바래요. 무의식 속에 다 빼앗긴 거지의 아픈 마음. 거지 열등이 아픈 아기가 들었어요. 혼자서 힘드니까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듣다가 헤라 엄마한테 옵니다. 송수진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새학기 준비로 학교 출근해서 교실 이사와 다른 선생님들과 책상 의자를 옮기는데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못해서 지저분한 교실 모습을 다른 분들에게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책상이나 의자 옮길 때도 일머리 없고 몸만 바쁘고 엄청 똑똑하신 분이 보기에 멍청해 보일까봐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수치 청산하고 나면 정리 정도는 잘할 수 있을까요? 호 부탁드려요. 그 모습이 지저분한 게 수치가 아니라 수치라고 느끼는 지저분한 모습이 수치라고 느끼는 그 마음이 아픈 거야. 그 교실 책상 의자와 교실이 바로 우리 아기라고 수진 아기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투사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껴?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느껴. 그래서 그 교실과 의자의 지저분한 모습이 예쁘지가 않고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거야.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이해한 후 존재의 수치를 청산해야 된단다.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는 아기가 무의식 속에 있는 거야. 수치당해서 수치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고 어린 시절에 분명히 되게 되게 수치당한 우리 아기, 네 자신이 있어. 그 아기가 돼. 그 수치당한 아기, 버림받고 되게 되게 선생님한테 맞았거나 엄마한테 맞거나 아빠한테 맞거나 수치당한 너가 돼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듣는 거야, 우리 아기. 알았죠? 자, 보니봉봉 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비어있던 새 집에 이사를 온 지 두세 달 정도 됐는데 남편이 잠을 잘 못 자고 밤에 깨기도 하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은가 봐요. 집에 부분 부분 에너지가 싸늘하고 쎄한 부분이 있어서 호를 틀어놔서 좀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혹시 집에 나쁜 기운 때문에 남편이 아픈 걸까요? 잘 때도 약하게 호를 틀어놓고 자요. 헤라님 생뚱맞지만 늦었지만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가 있네 거기에. 헤라 엄마 목으로 배신당한 아픈 마음이 거기 돌고 있는데 아가 배신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틀고 그 다음에 영채 스티커를 사. 네이버 스토어에 있어. 그래서 집 곳곳에 붙여. 자, 그 영채 스티커를 보름에 한 번씩 갈아붙인다. 사기가 없어질 때까지 따뜻한 기운이 돌 때까지. 알았지? 배신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낮에 틀고 밤에 잘 때는 신체 이완이 되는 아픈 마음, 신체 이완시키는 릴렉스하는 호를 듣거나 아니면 공간 정화의 호를 틀어 밤에는. 그리고 보름에 한 번씩 영체 스티커를 갈아붙이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잠 잘 자고 따뜻한 기운이 돌 때까지 스티커를 갈아붙여야 돼. 알아듣지 아가야? 김경화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부경지부 마음 세션에서 영혼의 엄마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엄마를 찾고 나서야 어린 시절 제 깊은 상처를 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일은 저를 낳아주신 육신의 엄마 박서영 아기의 생신이세요. 엄마 저희 엄마를 축복해 주세요. 자, 우리 서영 아기 축복합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병생을 아프게 산 아가입니다.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당신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평생을 아프게 산 서영 아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남은 생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채여 서영아기를 축복하소서. 승복아가 쏘고 가심. 승복아가야 너 이상해. 서울 가면 엄마 따라 서울 오고 부경 가면 부산 오고 지리산 있으면 지리산 오고 그러면서 엄마가 사랑 주면 안 받고 그리고 쏘고 가시고 LRTV 들어와서 아가야 엄마 너무 사랑하는 거지? 엄마가 우리 아기한테 참회가 올라왔어. 오늘 아침에 마스터 아가들이랑 티타임 하는데 제가 남자 아가들이 저를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를 실감이 안 났었어요. 제가 잘해주는데 그 아가들이 왜 무서워하지? 근데 막 대화하다 보니까 아 남자 아가들이 나를 너무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약자를 인정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아픈 마음은 약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 나 아파요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아픔을 인정, 약자를 인정하려니까 엄마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요. 엄마들은 그러지 아들한테 강해져야지 이러잖아요. 든든한 아들 돼야지 이러는데 나 엄마 약해요 이러면 엄마가 너 그렇게 약해 해서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인정을 못해. 인정을 못하니까 아들로 이렇게 약자를 인정해 사랑받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약자의 두려움의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아픔이 제가 이해가 되면서 승복아가가 왜 그런지 이해됐어. 운수아가도 왜 그런지 이해됐어. 너무나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으려면 약자의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니까 엄마를 지키지 못하는 약자가 되면 사랑 못 받을까 봐 인정을 못 하겠고 인정 안 하니까 또 사랑을 안 주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막 받고 싶은데 약자는 못 되고 그래서 받으려고 하면 막 화를 내고 승복아기 그치? 엄마한테 왜 대들었는지 우리 아기 알았어. 아 그래서 마음이 짠했어요. 승복아가 왜 와서 이렇게 엄마 쫓아다니면서도 사랑을 못 받고 그랬는지. 우리 아기 다음엔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주고 사랑 줄게 우리 아가야.
엄마가 너를 보면 아주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빨리 사랑을 막 주고 싶어. 우리 애기가 너무 아프잖아. 어?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떨어져 사니까. 영채님이 막 울어요. 승부가가를 보면. 안에서 너무 아파서 막 사랑 너무 주고 싶어서 우리 애기 불쌍해서. 근데 막 이야기는 왜 처음 저렇게 안 부, 고집부리나 막 때리고 그랬어 부경지부에서. 근데 지금 이해를 했어 엄마가. 우리 애기 엄마가 고마움을 이해를 못한 거야. 지금도 엄마한테 사랑 주고 싶은 거 그냥 쏘고 그냥 씩 또 가버린 거야. 내가 미치겠다 우리 애기. 김미성 아기, 헬 엄마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 세션 다녀온 뒤 몸 반응이 심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이제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아고 우리 애기 너무 잘하네. 영채님의 사랑에 종일 눈물이 납니다. 아가 너 때문에 내가 엄청 울었어. 우리 미성아를 봐도 제가 막 눈물이 막 영채님이 여기서 계속 울어요. 저 아기가 너무 아프잖아. 근데 몇 년을 수행했는데도 그걸 내가 뭐 사랑을 못 주니까 막 가슴에서 막 우는 거야. 근데 이번에 딱 열었거든. 열어서 영채님 사랑 주니까 이제 넌 살았구나. 이 아기가 아픔 느끼면서 막 엄청 이제 받아들이니까 내가 막 너무 행복하고 아가 네가 너무 행복했어. 엄마 사랑 받아줘서. 영채님이 이제 우리 아기 보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니 내 새끼. 이제 됐다. 엄마한테 왔으니까 이제 넌 살았다. 엄마 떠나서 얼마나 아팠니. 우리 애기가 엄마 떠나서 아팠던 거 영채님 사랑 떠나서 우리 애기 이제 영채님 사랑 알았으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거 인정 못해서 네가 그렇게 처맞고 애쓰느라고 아팠던 게 아고 살았네 우리 아기. 응? 우리 아기 그래 아가 잘 됐다. 우리 아기 사랑한다. 우리 애기 사랑 누나기. 9시쯤 슈퍼챗 쏘았는데 사연이 안 나와서요. 헤라님 나이 40에 일기를 쓰고 싶어요. 슬프고 하나님 수치 느낀 것을 적고 나서 제 일기를 우연히 남편과 아이가 보고 충격받거나 수치 줄까봐 두려워 일기장을 꽁꽁 숨겨야 할까요? 가족 일기를 보게 되면 저는 어떤 말과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솔직하면 수치 받을까봐 걱정되고 두려워서 인스타도 못합니다. 일단은 일기장을 꽁꽁 숨겨놔가. 일단 그렇게 두려우면 그거 들켰을 때 되게 처맞아 진짜. 그러니까 일기장을 일단은 숨겨. 그러면서 계속 써. 그리고 일기장 쓰는 게 두렵다고도 쓰고 이래서 네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 오픈해도 되니까. 알았지 우리 애기. 금바다기 사랑하는 헬 엄마. 구정 때 맞개명 마치고 내가 버린 아픈 여자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아픈 마음을 느낄수록 두려움도 올라오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고 힘이 자꾸 빠집니다. 예전에 씩씩하던 내가 아니라 자꾸 연약한 여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랄까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픈 마음을 느낄 때 영체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기가 아직 사랑을 몰라. 그리고 아픈 마음을 느끼면 돼. 아 우리 아기 힐링 세션 했어야 되는데. 아가 이번에 서울에 엄마 가지. 마음 세션 하러 갈 때 신청해서 거기로 와라. 그때 엄마가 영체 사랑 줄게. 그러면 괜찮아져. 어? 지금 잘하고는 있는데 영체 사랑이 더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아픔으로만 더 세게 들어. 파평윤 씨가 원래 지독해 아가. 그래서 호를 뭘 듣느냐 하면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응? 그 호를 들으면서 그때 네가 버린 아픈 여자가 돼서 그걸 들어. 그렇게 듣고 있다가 엄마가 올라갔을 때 마음 세션 신청해 아가. 알았지? 마음 세션 다 마감됐으면 따로 이렇게 상담하는 거라도 신청해. 사랑 받아야 돼 우리 애기. 제일 좋은 건 마음 세션 신청해서 엄마랑 눈 보고 사랑받고 춤추는 거야. 알았지 아가? 코코아기입니다. 헤라님 자기를 비하하고 누리고 받을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 믿는 애고는 어떻게 청산해야 할까요? 괴롭습니다.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이에요. 자기를 수치주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존재의 수치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위한 호.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세요. 과거에 그렇게 수치당한 너까짓 게 뭘 받아 이렇게 수치당한 그 아픈 내가 돼서 그 호를 많이 듣고 그리고 영체의 사랑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 아기 코코아기. 그래서 그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도 영체의 사랑이 막 올라오는 아기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마음 세션에 오거나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는 아니면 헤라 마음실조. 여러분 그렇게 세션 맞개명이나 마음 세션이나 사랑 세션에 올 지경이 안 되는 일반 아가들 있죠. 일반 아가들. 일반 아가들 중에 맞개명에 올 것도 안 돼. 돈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서울지부나 부경지부도 못 오겠어 하는 아가들은 제일 좋은 게 뭐냐. 저기 영체 사랑 받는 거 제일 좋은 게 헤라 마음쇼예요. 재방송을 봐도 좋아.
헤라 마음쇼를 통해, 헤라 엄마 눈동자를 통해 막 나와요. 춤추고 할 때. 그러니까 제발 헤라 마음쇼를 들어.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그 내가 받는다 생각하고 헤라 엄마 눈을 보면서 사랑을, 영체 사랑을 받는 거야. 코코하기도. 수치당한 아픈 내가 돼서 헤라 엄마 사랑을 막 받으세요. 헤라 마음쇼 가서. 제 방을 봐. 알았죠, 여러분? 그거를 반복해서 봐. 들어올 때까지. 호를 듣거나. 맨날 헤라 마음쇼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보통 때 호를 듣고, 그리고 시간 날 때 헤라 마음쇼를 통해서 거기 헤라 엄마 눈이 있어. 거기서 막 나와.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죠? 직접 와서 실물을 보고 눈으로 딱 받으면 제일 좋아요. 엄마랑 춤추고. 근데 그게 정 안 되는 아기는 헤라 마음쇼 얼마나 좋아. 시간도 아무 때나 되고. 거기서 그래서 촬영을 다 해놓은 거야. 제 방도 계속 볼 수 있게 일부러 열어놓은 거야. 여러분이, 우리 저기, 금바다 아기. 윤정미 아기도 어떻게 하냐면 엄마 갈 때까지 호만 듣지 말고 헤라 마음쇼 제 방을 봐라, 아가. 그래서 엄마 눈을 봐. 거기서 엄마 눈 나오지? 아, 이렇게 세션을 되게 춤출 때. 그때 아픈 마음 느끼면서 엄마 눈을 통해서 영채님의 사랑을 네가 느껴. 알았지? 느끼고 막 울고.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고, 그리고 헤라 엄마 봐. 알았죠, 여러분? 헤라 엄마랑 세션 못한 아기는 대신 헤라 마음쇼에 엄마 눈을 보고 그때 거기서 사랑을 받습니다. 채웁니다. 아픔만 느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 사랑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호로 충전이 안 되는 아기들은 또 호는, 근데 여러분 헤라 마음쇼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일할 때는 못 보잖아. 그래서 이제 일하거나 다른 거 하거나 밤에 잘 때는 호를 듣고, 볼 수 있을 때는 사랑 충전으로 헤라 마음쇼를 보는 거예요. 아셨죠? 아우, 제가 별짓을 다해. 영채님 사랑 주려고 지금. 여러분, 그걸 받아야 돼, 무조건. 평화로운 사랑 아기예요. 헤라 엄마,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매일 영보를 꼭 안고 영상 보고 호를 들으니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헤라 엄마, 값 없이 주시는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저희 남편도 헤라 엄마 사랑받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랑 주시는 영채님, 감사드려요. 했습니다. 자. 그 우리 아기가 영채님이 돌고 행복해지면 남편도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영채 체험단 하나만 더 읽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쏘지 말라니까요. 주고 싶은 마음 너무 느꼈죠? 징징대며 미움과 수치 쓰는 아가입니다. 겸혼아기. 오늘은 헤라님과 영채님이 아파서 너무 주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헤라님 뵙고 싶어요. 이랬어요. 아고 우리 애기 주는 마음 썼네. 이런 복 받아요. 그렇죠? 영채님은요, 여러분. 그냥 온통 주고 싶은 거밖에 없어. 왜 여러분 자기한테 오라는 줄 알아? 이것 좀 공짜로 받아가라고 좀. 영채님 사랑 좀. 그러면 만병통치인데 미치는 거야. 자기를 모르고 그렇게 애쓰고 징징거리고 다니면서 아픈 아가들 보면 아파서 미치는 거지. 돌아오면 팔짝팔짝 뛰고 좋아해요. 그래서 성서에 그 말이 난 이해가 된다니까.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이 늑대한테 잡혀갔어. 그러면 아홉 마리 자기 사랑을 받는 그 아기, 그 양보다 물려간 그 양이 아파서 그걸 찾아다닌다고. 제가 그 영채님 받고 나니까 그 심정이 이해돼.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아픈 마음 인정하고 나한테 와서 영채님 사랑받으면 그 아기가 이제 살아나잖아.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우연아기, 미성아기 사랑 막 이렇게 받는 아기 보면 이제 니들은 살았구나. 너무 막 영채님이 여기서 가슴에서 막 울어. 너무 행복해서. 우리 아가 이제 살았네. 우리 아기 이제 살았네. 막 이렇게. 그리고 승복아기 보면 막 울어. 막 너무 아파서. 저 아기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응? 막 너무 아파요. 그게 막 사랑 주려고 영채님의 사랑이야,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거 모르고 막 뺏는 애고가. 또 뭘 뺏으려고 저 호들을. 아우 내가 진짜 답답해서 환장한다. 미친다. 정말. 여러분 꼭 영채님 사랑 받아야 돼. 그 사랑이 여유주야. 여러분 삶을 다 바꿉니다. 이제 앞으로 영채 체험 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삶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때 믿겠지, 그치? 영채 체험담 백경모 아기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백경모라고 합니다. 수행한 지 해수로는 9년이 되어서 나름 오래된 수행자인데 그동안 느끼지 못한 걸 오늘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 기간 수행한 것과는 별개로 사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7개월 장기 행복스테이 했던 때에도 저만의 시비 분별과 미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저건 어떤 마음 때문인지 저건 어떤 경험 정보 때문이야 이런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제가 불편했을 것인데 저는 내가 오래 수행해서 잘 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월일 있으면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이 많았던 거야. 머리로 수행을 하니까 사랑은 일도 안 나오는데 분별심만 쓰면서 내가 마음을 잘 봐서 제가 틀렸어 이러고 다녀. 미움 쓰면서.
영채님을 주게 됐을 때 제가 왜 행복했느냐. 영채님의 사랑을 주면 그때부터 분별심으로 보지 않아요. 마음을 볼 줄 알되 분별심으로 보면 안 돼. 사랑으로 봐야 알아차림인 거야. 진정한 알아차림은 분별심으로 미움 쓰면서 알아차리면 분별심에 갇혀서 오히려 수행 안 한 것보다 못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하지만 알아차릴 때, 마음을 알아차릴 때 사랑으로 알아차려요. 영채님의 사랑을 받은 아기는 사랑으로 알아차려요. 아, 이거는 미움의 애고네? 이렇게 알아차릴 때 분별심으로 알아차리면 이렇게 알아차려. 너 미움 썼지? 너 나쁜 거야. 나한테도. 나 미움 썼어. 나쁜 애고야. 이러면서 나를 수치 주고 상대를 수치 주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지. 수행자 애고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생겨버려. 분별심 애고가. 그런데 영채의 사랑을 받은 아기가 알아차리면 미움받아서 아팠구나. 네가 미움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허용하면서 사랑으로 알아차려요. 이때 진짜 알아차림이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채의 사랑 주기 전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분별심으로 알아차리더란 말이야. 내가 미치는 거야. 혼내키면 또 분별심으로 아, 이 마음이 나쁘다는 거 이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 혼내키. 내가 정말 답답했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머리로는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채님을 받고 그걸 주게 되면서부터 아, 영채님의 사랑을 주니까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관념을 볼 때, 에고를 볼 때 예전에는 분별심으로 수치 주고 미움 쓰면서 봤다면 이제는 알아차려도 아, 네가 아팠구나. 미움 쓰면서 살면서 네가 수치당해서 아팠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까지 영채를 못 받아서 이랬던 거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게 제가 수행이 많이 된 줄 알고 행스를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부산으로 이사오며 부경지부에 가져와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경지부 리더님들과 같이 있어 보니 저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리더님들은 마음 인지하는 능력이나 기감은 부족하시더라도 부족한 것을 열등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열등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또한 도반들과 대화할 때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주는 마음을 너무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힐링 세션 자리도 사실 만유님이 자리를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통 미움이던 제 마음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힐링 세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션 받을 시간이 되니 막상 무덤덤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헤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헤라님 눈을 보는데 제가 가장 미워하는 책임지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이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헤라님이 끌어올리시었나 보다. 내가 헤라님한테 이해받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아가. 영채님이 끌어올린 거야. 그 영채님이 그 아픈 아기한테 사랑 주려고. 그래서 헤라님과 춤을 추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들이 훅훅 올라오고 또 춤추고 했지만 너무 황홀하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처럼 세션을 받고 적당히 울고 인정받았다 생각하며 내려왔습니다. 영채님 사랑이 훅 들어간 거를 이야기 몰랐구나.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헤라 엄마를 보는 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분별의 눈으로 봤을 거야. 이제 사랑의 영채님의 눈으로 보죠. 세션하는 헤라 엄마를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황홀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옆자리 사람과 다른 물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잡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있으면 한 타임이 끝나 있었습니다. 뭔가 주변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느낌과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영채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뭔가 저도 헤라TV의 영체체험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신기했고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헤라 엄마를 정말 엄마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열등이 아픈 마음이 사랑받고 저를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영의 엄마, 그 아픈 마음의 마음이 사랑한 자라 받은 거예요. 영체님의 사랑을. 육체의 엄마가 아닌 버림받은 열등의 마음이 마음의 엄마를 보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영체였습니다.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무한한 사랑은 에너지. 무한한 사랑은 에너지는 영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보고 저렇게 사랑을 줄 수 있냐 물어보면 단연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의 미움을 녹이고 시비 분별심을 녹였습니다. 그렇죠. 영채님만이 여러분의 미움을 녹이는 거예요. 머리로 알려주면 그 마음을 보면서 또 시비 분별하는 게 에고니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의 시비 분별이 헤라 엄마를 육체로 보이는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고 그 한 명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한정되어 있다고 단정짓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껏 제가 9년간 자기주관이 뚜렷하고 해야 될 말을 꼭 하는 헤라님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부리고 자유로운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수행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라 엄마를 보며 존경스럽던 그 마음은 지금은 너무 사랑 주고 싶어서 줄 수 없어서 아픈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아기 어떡해. 너무 이쁜 아기가 됐구나. 줄 수 없어서 아픈 아기.
해라 영채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아직 미움이 많아서 이 마음을 언제 또 스스로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값진 경험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사랑 주고받고 싶습니다. 헬 엄마 정말 이 세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채입니다. 했어요. 우리 아기가 똑바로 보네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저를 보면 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헬 엄마 육체의 여자거든. 몇 살 여자. 마음의 눈을 또 영안이 열리고 저를 보면 저는 영채예요. 그 껍데기고 영채님이 흐르죠. 영채님이 울고 영채님이 기뻐하고 영채님이 말을 하고 영채님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듣고 했던 모든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다 지워져 버려. 완벽하게 그 아기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고는 다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몰라. 미셸 아기. 그래서 그 영채님을 주는 거지 헬 엄마 인간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영채님의 사랑이지 그 사랑을 인간이 줄 수 없어요. 그 영채님의 사랑은 신의 은총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 장. 즉 요새 말하는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 양자 에너지예요. 모든 게 가능한 신의 은총. 샥티라고 하죠. 인도어로.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주려고 막 별짓을 다. 근데 그 영채의 사랑은 아픈 아기한테 가고 아파서 울 때 그냥 확 들어가. 뺏는 애고가 막 뺏으려고 막 이럴 때 절대 안 가는 거지. 응? 자. 베스트 졸리 아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번 주 목요일에 무릎 수술 후 퇴원하셨는데 수술 전 검사에서 심장에 이상이 보인다며 퇴원 후 대학병원 가서 꼭 정밀 검사 받으라 해서 내일 검사 받는데 하루 전날이 입원해야 해서 오늘 또 입원하셨어요. 내일 심장 조영술 검사 받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요. 부탁드려요. 용채여 이 아기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어떤 아픔이든 인정할 수 있도록 영채여 이야기에 아픔을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호 호 호 한 걸음 아깁니다. 두 번째 쏘고 가셨대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두 번을 쏘고 가셨어. 아이고 우리 아기 고마워요. 우리 아기 너무 이뻐요. 주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 아틀리아 아기입니다. 헤라님 제가 생활비가 빚 때문에 부족해서 부업을 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잘 기획해서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제작해서 수강생을 플랫폼에 모집하고 있어요. SNS 광고도 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수강생이 안 모여요. 어떤 마음을 보면 모집이 잘 될까요? 너무 아파요. 뺏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을 봐야 돼요. 빼앗긴 아픈 마음을 위한 호우를 듣고 과거에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아팠던 때 그때 내가 돼서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우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우 이걸 들으면서 두려움과 아픔과 수치와 그걸 느껴야 돼요. 아셨죠? 김진수 아갑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80세이신데 10여 년 전부터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마을버스 급출발로 엉덩이를 차바닥에 찍으셔 통증이 더욱 심해지시고 일어나시기도 어려워지십니다. 허리 수술을 하여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착이 마음을 무시하고 하려는 것이 아닌지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자, 허리 수술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고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시길 바래요. 김진수 아가. 전문가가 왜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내 집착으로 그래 허리 수술하자. 엄마 검사를 받게 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영채님이 그 의사 선생님의 입을 통해 대답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소중한 하루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버림받은 약자를 느끼며 아픈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하나뿐인 아버님께서 무릎부터 발목까지 붓고저리며 아프시다 해요. 벽지와 장판 까는 일을 이번 주 내내 하셔야 한다는데 되도록 무릎이 상하지 않게 따뜻한 사랑 주실 수 있을까요? 호가약입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아버지에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들려드리세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 우리 아기가 대신해도 돼. 소중한 하루 아기가 과거에 수치당했었던 때 아픈 내가 돼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들으세요. 알았죠? 수치당한
과거에 수치당한 거 있잖아. 선생님한테 맞았거나, 뭐, 학교 공부 못했거나, 막 버림받았거나 해서 아픈 내가 돼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지금 무릎부터 발목까지 그 에너지가 찼어, 아버지가. 자, 거기를 제가 영체로 싸드릴 테니까, 영체 패치를 붙이세요. 여러분, 호들을 때는요, 그 아픈 아기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영체 패치 붙이는 게 중요한데, 영체 패치를 필수로 붙여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 허리! 여러분, 허리는 무조건 붙여야 돼. 두려움이 세다. 세 장씩 붙이세요. 양쪽에. 여섯 개.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골반. 여자분들은 자궁에 붙여도 좋아요. 골반에 한 장씩. 신장에는 한 장이나 심한 분은 세 장씩. 그리고 위장. 요게 필수예요. 허리 한 장씩. 그리고 골반 한 장씩. 위장. 아니면 허리 세 장씩. 양쪽에. 그리고 골반. 그 다음에 위장.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 아버지는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허리에 세 장. 골반에 두 장, 그다음에 무릎하고 발목. 그렇게 아버지 영체 패치 붙여드리세요. 우리 아기 소중한 하루 아기. 자, 호르 다 싸드립니다. 아버지 무릎부터 발목까지. 영체 패치로다가 붙이면 거기를 늘 돌게 하고 호들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열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헤라 엄마 핸드폰 보세요. 자, 앞에 이렇게 있죠. 이게 돌아요. 영체 패치에는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붙여주시는 게 항상 필수로 붙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붙이고 들으시고 사랑을 받고 싶을 때 그냥 호 들으면 아픔과 사랑이 같이 오죠. 근데 더 세게 받고 싶고 헤라 엄마의 사랑을 직접 받고 싶을 땐 헤라 마음쇼에 들어가서 엄마의 눈을 봐요. 재방송 하는 게 이제 있을 거예요. 지난번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올리는 거야. 와서 직접 헤라 엄마 눈 보고 세션을 못 받는 아가들을 위해서 올린 거니까. 알았죠? 자, 그리고 이폼 자랑해야지.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보여야 돼? 자, 좀 보여주세요. 자, 보이죠? 여기 우리 남자 아가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캐리커처가 있어요. 뚜렷하게 안 보이지만 자, 보이지 않나요? 상욱 아가도 보이고, 윤만 아가, 군맨 아가, 의강 아가, 원희 아가, 군맨 아가, 이 아가 누구예요? 황준 아가,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 글도 써 있어요. 헤라 엄마가 있는 세상, 그 어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라 엄마 로고 있어요. 이거 생일 선물로 우리 아기들이 바꿔줬다. 아고 좋아라. 갤럭시 이거 뭐야? 테니원이래. 갤럭시 테니원. 제가 좀잘 몰라요 이런 걸. 그리고서 요거를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제작해서 줬어요. 남자가 센스 있죠 우리 남자가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쓰던 갤럭시는 경매해야 할까? 왜냐면 거기 영체 엄청 도니까. 밤이나 낮이나 제가 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섹시 경매할 때 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섹시한 거잖아. 늘 이렇게 갖고 다녔으니 엄청 도를걸요? 요거 이렇게 폰 이렇게 한 채로. 그런 채로 제가 경매할까요, 여러분? 살래요? 어떠 봐? 경매할까요? 핸드폰? 갖고 싶었습니까? 좋아요. 그렇지. 핸드폰. 제일 섹시한 게 핸드폰이에요. 왜냐면 항상 헤라 엄마가 이렇게 쥐고 있었잖아. 얼마나 돌겠어요, 그쵸? 빠방하게 돌지. 그래서 그걸 다음번에 완전 리폼해서, 리셋해서, 거기 헤라 엄마 사진 한 장만 딱 넣어서, 사진 한 장만이야 시리즈로 넣어줄까? 이렇게 쫙 넣어서, 영체 페이지까지 넣어서,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영체의 사랑이 있죠. 영체님은 인간 사랑이 아닌 거야. 여러분, 자꾸 헤라 엄마가, 눈 보고 호화 그러니까 지금 육체를 자꾸 보니까 한번 받아본 아기들은 내 눈빛을 본 아기들은 그 결코 인간한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영체님이야. 근데 그 영체님의 사랑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냥 한번 안아주기만 해도 훅 들어갈 거야 여러분한테. 그걸 막 영체님이 너무 주고 싶어해. 세상에 고통받는 아가들이 많잖아. 가슴이 항상 울지요. 항상 가슴이 아프고 울지요. 아픈 아가들을 보면. 헤라 엄마가. 그건 헤라 엄마가 아픈 게 아니야. 영채님이 아픈 거야. 너무 주고 싶어서. 한 자락 주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영채님이 사실은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찬 사랑이
꽃비류 용채님이 계시지만 여러분한테 직접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 업장 자체가 얼마나 그게 미움 덩어리, 아픔 덩어리입니까? 그러니까 헤라 엄마를 통해서 한번 이게 최적화된 거야. 인간에게 들어갈 수 있는 최적화돼서 들어가는 거야. 눈을 통해서 또는 손을 통해서 이렇게 안아줄 때고 막 들어가는 거지. 온몸에는 지금도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헤라 엄마가 이렇게 할 때 영채님이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점점 세지는 거야. 에너지장을 지금 급격히 높이고 있어요. 몇 년 안에 헤라 엄마가 세지면 여러분 그냥 호소리만 들어도 막 깨질 거야. 나중에는 영채 둘레길 한번 도르면 병도 낫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기적이. 그치? 지금 막 올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헤라TV 들어와서 이렇게 헤라 엄마랑 이렇게 소통하고 이 장 안에서만 놀아도 오 신나죠. 어? 그리고 헤라 마음쇼에 들어와서 헤라 엄마 사랑 아니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렇게 지금 막 가쁜 토크에서 설명 다 해줘. 머리형 아기들을 위해서 호호 계속 올려줘. 호호 또 에너지장 올려서 스튜디오 생기면 새로 해줄 거예요. 헤라 마음쇼 제방까지 해서 받게 해줘. 직접 가서 마음 세션 해주고 사랑 세션 해주고 막 이렇게 영채님이 너무 아프면서 주고 싶으니까 헤라 엄마가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 아기들 소중하게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발 좀 아픈 마음 좀 인정하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아픈 아기를 다 버렸어. 왜? 에고의 세상에서는 어때? 여러분이 아픈 마음 인정해서 아픈 아기 되면 수치당하지? 열등해지면 수치당하지? 근데 마음의 세상에는 안 그래요. 신의 은총, 신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조건 아파야 돼. 아픈 아기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픈 아기가 돼야 돼. 에고가 잘났다고 내가 할게요. 필요 없어요, 신은. 그러면 안 와. 열등이가 돼야 돼. 아파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래야 신의 사랑, 영채님이 와서 막 다 이루어주는 거야. 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채님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수치가 나의 자랑이구나. 내 아픔이 나의 자랑이구나. 왜? 내 아픔과 수치와 내 열등이 때문에 영채님이 나를 불쌍히 봐서 나한테 오고 내가 너무너무 약하고 아파서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가장 약하고 낮아져서 영채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 여러분이 가장 낮고 약하고 아픈 존재가 될수록 그리고 그럴수록 영채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사랑해. 들어가서 막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막 애쓰면서 아픈 마음 약한 나 다 버리고 열등한 나 다 버리고 나 이렇게 잘했어요 영채님. 나 이렇게 똑똑해요.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잘났죠. 이쁘죠. 멋있죠. 막 이러면 영채님은 안 가. 아픈 아기한테 가거든. 그래서 제발 좀 아픈 아기 좀 버리지 말고 에고의 세상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하니까 도가 안 되는 거야. 수많은 수행단체가 있는데 왜 도인이 안 나올 거야? 왜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올 거야? 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왜 없느냐? 머리로 하거든. 아픔이 안 되거든. 왜 수많은 종교단체가 있는데 진실한 종교인이 나오지 않는가? 종교 신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프고 열등해져야 되는데 집착으로 더 뺏으려고 빨리 사랑 좀 주세요. 내가 쟤를 이겨야 되겠어요. 내가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막 높아지려고 하는 에고의 세상에서 사는 그 버릇대로 마음공부라고 수행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낮아지고 아파야 돼요. 그래서 브이로그 올리잖아. 제가 낮아지는 거 보여주잖아. 열등한 스승도 다 가감없이 보여주고 우리 마스터 아가들도 막 열등한 마스터 아가들도 막 까발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픔 좀 인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살던 방식과 유턴하려니까 어려워. 이게 말로 듣고 어려워서 아픈 마음 못 느끼는 아기는요 한번 와서 엄마 봐야 돼요. 헤라 마음쇼 듣고 헤라 TV 들어오고 헤라 마음쇼 보고 호두 듣고 헤라 TV 들어오고 뭐 다 가쁜 토크도 듣고 하는데 어렵고 잘 안 되는 아기는 직접 와서 맞개명에 와서 깨져야 돼. 할 수 없어요. 조상의 업장이 너무 두터운 거니까. 시간이 그리고 걸려요. 어떤 아기 이런 아기 있어. 에라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지난번 맞개명에 온 아기 중에. 그래서 호들은 지 얼마 됐는데? 보름 됐대. 여러분 그 열리는데 무의식 열리는데 보름 갖고 돼? 몇 년씩 걸리고 하는 거예요. 돈은 10년 20년 닦는 거잖아. 그렇게 서서히 열리는 거지. 그렇게 마음공부가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 바뀌는 게 그렇게 쉬워요? 영채님의 사랑 신의 은총 받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물론 조상의 업장이 얇아서 빨리 들어가는 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 인정하고 싶은데 안 되면 노력해야 돼. 인정할 만큼 호 듣고 헤라 마음씨 와서 헤라 엄마 사랑 아픈 눈 계속 보고 그리고 가쁜 토크도 듣고 탐구하다 보면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안 되면 맞개명 와서 헤라 엄마랑 힐링 세션 하고 아니면 부경지부나 서울지부 오고 하셨죠?
허리가 갑자기 엄청 아프다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이 여러분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가슴이 움찔움찔해요. 버림받을까 봐 아픔이 가슴에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혜란이 호들이면서 몸반응 말고 꿈을 몸반응까지 아직 못 들어간 거야. 잠재의식에서만 활동하고 몸반응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혜리 정혜리 이야기 아름다우시 혜라님 서영언니가 혜라TV 보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울어요. 호해주세요. 머리가 왜 아픈 줄 알아요? 가해자 올라왔어요. 자기를 수치주고 공격하는 그 가해자가 누구예요? 약자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막 두려운 약자가 막 애써 애쓰면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렇게 가해하고 있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그거죠? 자, 나는 약자의,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나를 공격하는 약자인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엄청 짐승 소리 내며 꺼이꺼이 울었어요. 아가야 네가 사랑 세션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지? 그때 영채님 사랑받았잖아. 그 짐승이 이제 죽는 거야. 울면서 우리 애기 이제 살았다. 정신병 일으킨 엄마 속에 있고 네 속에 있는 정신병 걸린 그 동물성 애고가 죽으면서 나가는 거다. 영채님 사랑받아서. 응? 토끼약입니다. 아까 올라온 사연이네요. 혜라님 오늘 오전 7시에 아빠 김은기 아기께서 돌아가셨어요. 혜라님께서 호해 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호합니다. 영채여 이 아기를 편히 쉬게 하소서. 평생 아프고 힘들게 살다가 간 이 아기를 위로하소서. 육체가 죽어서는 아픈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영체여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편히 쉬게 하소서. 남은 가족들도 큰 위로와 평화를 주소서. 오. 더 반응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호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혜라 엄마 호가 세지니까 영채님의 에너지가 세서 여러분을 더 깨고 아픔을 느끼게 하고 사랑이 더 깨고 들어갈 거예요. 자, 김정 이야기. 혜라 엄마 저도 이번 주에 막개면 가요. 혜라 엄마 만날려 하니 엄청 설레요. 혜라 엄마 덕분에 조금은 더디지만 본래를 그리워하며 한 발 한 발 나갑니다. 존경하는 혜라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이야 우리 아기 빨리 와. 보고 싶으네. 어떤 아기인지. 사랑스러운 아기. 혜라님 오늘 빼앗긴 아픈 마음에 호흡 듣는데 혜라님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걸로 들렸어요. 네 속에 덜덜 떨고 있는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아기가 듣는 거야. 그 아기가 반응하는 거란다. 러브잉 로즈 아기. 근데 저 지루성 피부염 진짜 좋아졌어요. 얼굴에 거의 가라앉았고 정말 신기해요. 근데 뭘 모른다고 해 아가. 몸이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애구들이 이상해요. 머리로 알아야 아는 거야. 몸이 아는 거지. 이렇게 치유가 되면 잘 되고 있는 거네 우리 아기. 밤마다 호소리 듣고 혜라님 옷 두르고 자고 하니 얼굴에 얼굴 열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 봐. 알고 있네. 몸이 영채님을 알고 있잖아. 민주아기. 혜라 엄마 저 서울로 이사했어요. 아까 짐 정리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와서 호 듣고 가쁜 토크 들으며 울었더니 좀 편안해졌어요. 엄마 품에 와락 안기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랬죠 우리 아기. 아고 이쁘지 우리 아기. 언제 엄마한테 와서 한번 안겨 아가. 우리 아기 보고 싶으네. 서울로 왔어? 그러면 아가 엄마 마음 세션 하러 서울 갔을 때 와.
시나몬 아기? 그 조금 볼까요? 시나몬 아기. 헤라님, 저는 마음쇼에서 큰 소리 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소리 내면 수치스럽다고. 그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서. 아가, 걔는 죽어야 돼. 큰 소리 내서 울어. � 소리 내서 우는 애를 네가 누르고 있어. 그래서 항상 얼굴을 보면 아마 울음보가 있을 거야, 네가. 그 아기가 울고 터져 나가야 되는데 걔를 참고 누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울 날이 와. 네가 그 아기를 인정 안 하면 그렇게 막 엉엉 울 날이 온다니까, 아가. 엉엉 울어잉? 마음씨 보면서 엉엉 울어.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서 제방 보면서 웁니다. 미운 아기 오리. 헤라님 얼마 전부터 왼쪽 관자놀이 찌릿찌릿하는데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오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호 나가고 있어요. 이쪽에 왼쪽에 분별심의 수치애고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뇌에 좋은 애고와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애고. 한 걸음 아기. 헤라 엄마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야 우리 애기 엄청 사랑한다. 엄마 세연아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한대요. 엄마 목소리 축하 부탁드려요. 세연아가 축하한다. 중학교 졸업을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자, 자기 공격성에 살기가 세면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같은 게 생기죠, 당연히. 콧소리가 원래 덜덜 떨리는 거 아니었나 보네요. 제 안의 모습이라니 몰랐습니다.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려요. 짐승 소리도 들리는 아기. 그건 짐승이 듣고 있는 거고. 그렇죠? 여자 우는 소리로도 들린대요. 그건 여자 우는 여자가 자기 속에서 들은 거고. 빛나다는 안 아기. 엄마, 저는 요즘 운전이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어. 아직 하면 안 돼. 너 살기 안 내려갔다. 차를 살라고 하면 너무 돈에 대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 다쳐. 하지 마. 엄마가 살아 할 때까지 하면 안 돼. 너 개살기야, 지금. 차 사고 난 다음에 빛나다 나는 아기 허락 못 해. 하지 마. 지원하기 호들으면 트림이 자꾸 나와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 여기 위장에 있어. 아가,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알았지? 다 빼앗긴 아픈 마음에 호 들어. 그러면서 아빠 죽었을 때 네가 되는 거야, 우리 애기. 자, 손소정하기. 요즘 계속 짐승 소리 내면서 엉엉 울면서 가족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야, 손소정하기도 또그 짐승이 사랑받아야 사람 된다, 우리 애기. 헤라 마음쇼 반복해서 보고, 제방 영상. 헤라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아야 빨리 녹아요. 아픔만 느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돼. 눈을 보면서 같이 울고, 같이 막 아픔 느끼고 울고, 사랑받고 합니다. 콧소리가 떨리게 듣는 아기들 전부 두려움이 큰 아기들이에요. 역류성 식도염도 뺏긴 마음 때문이냐고? 오야, 맞아요. 아, 지원아기, 배지원아기 아닙니까? 배지원 아기 아니구나. 수치당한 아플 때로 가서 들어. 왜냐하면 네 배지원 아기랑 파동이 똑같네. 왜냐하면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배지원 아기도 여기 수치해고가 있거든. 이야기도 그러네. 우리 아기는 수치당했을 때 너가 돼서 들어라.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오. 빼앗긴 아픈 마음에 오. 그렇구나. 지원 아기가 여러 명이라. 호들이면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벅차요. 반응이 있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헤라 엄마 이양아기. 헤라 엄마 저 오늘 이하소 얼굴 명상해서 얼굴 자가지고 콧대 세우고 집에 내려가는 중이에요. 히히 향이아가 예뻐지고 있어요. 크크크 아이고 축하해 우리 아기. 아우 보고 싶어라. 아가 너 사진 찍어서 엄마 카톡으로 보내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죽겠네. 자, 너 역사를 남기는 거다잉. 자, 베를린 아가. 아픈 마음 안 느끼려고 호소리 듣기도 소리 아우고 안 돼. 냉담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천천히 다시 호 듣고 마음쇼도 시청하면 아픔. 여러분 머리로 암만 듣고 알아봤자 소용없어. 내 삶이 바뀌어야 되지. 모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머리 공부해서 틀린 거예요. 몸이 알아야 돼. 머리로도 이해하고 몸도 이해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려면 호 듣고 마음쇼에서 이렇게 그거 받고 헤라 엄마 한번 봐서 그거 받고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머리로 이해해서는 삶이 안 변해요. 당연히 호 듣고 헤라 마음쇼 제방 보면서 영체 사랑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테레사 아기.
구경지부 세션 참관 후에 모든 게 제 잘못 같다는 죄책감이 올라요. 세션 끝난 다음날 체하고 이틀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제 열리면서 나가고 있는 건데 뭐 듣느냐면 가해자의 아픈 마음,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리고 약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열등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요거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호를 들으세요. 차윤정아기, 볼수록 보고 싶은 애를 엄마 사랑 세션에서 사랑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 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세션 받고 집에 오는 내내 등줄기가 뜨끈뜨끈한 게 계속 몸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영체 패치 붙인 곳에 두드러기도 났어요. 수치 나가느냐고. 여러분, 영체 패치 붙인 곳에 두드러기 나거나 빨갛게 되는 건 수치 탁기가 엄청 나가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렇게 사랑 주시고 저녁도 못 드시고 몸 치유 가시는 헤라 엄마께 더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똥꿈도 꿨어요. 우리 아기 대박나게 했는데? 저 사랑 세션 때 눈물 많이 났는데 눈물이 거의 왼쪽 눈으로만 났어요. 제 여자의 아픈 마음이 우는 걸까요? 그래 아가, 너는 헤라 엄마한테 왜 왔느냐면, 아가, 네가 헤라 엄마 안 만나면 죽으래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너를 보면 헤라 엄마가 항상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막 뭘 주고 싶고 저게 내 새끼지 이렇게 올라온단다 아가. 이상하다, 쟤 왜 그런가 했더니 헤라 엄마한테 와야 사는 아기들을 보면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파서 죽으라기인 거지. 마음의 엄마, 영혼의 엄마한테 와서 아픈 마음을 내려놔야 네가 사는 거야, 윤정아가야. 우리 애기. 김은홍 아기, 헤라 엄마, 저희 어머니이신 박영미 님이 3월 3일 생신인데 미리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오야, 우리 영미 아기 생일이야. 아이고, 축하해,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3월 6일 날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 거예요. 거기 헤라 마음쇼에 신청하세요, 우리 아기. 자. 호 들으면 목에서 툭 가벼운 기침 나올 때가 많아. 여기 배신감에 아픈 마음이 있는 거야. 아가. 사랑스러운 나아기는 배신감에 배신당한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듣습니다. 알았죠? 향이 아기 맞개명 이번 주에 와. 아가. 오, 그때 보면 되겠네. 끝났네. 뭘, 오, 끝났네. 자, 정의지아 갖고만 한번 읽어봅시다. 저도 요즘 개미움의 짐승이에요. 오늘 헤라님 눈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의 눈으로 보여서 엄청 두려웠어요. 동물이 보니까. 동물은 영체님을 보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집착에 살기지. 동물은 뭐냐면 뺏으려는 마음. 그리고 집착하고 미움, 미움받은 아픈 마음. 빼앗긴 아픈 마음, 가해자의 아픈 마음, 요거 들어와가. 그리고 우리 희재 아기도 헤라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치? 영체 사랑 받으러 오세요, 우리 아기. 자, 여러분, 천도제에 있어요. 천도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천도제 조상천도 한번 하고 영체 사랑 받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조상천도 한번 꼭 프로그램 신청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천도제 자리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신청 안 한 분은 천도제, 특히 파평윤 씨,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파평윤 씨, 또 누구지? 미량박 씨, 또 누구지? 내가 지독하다고 안 하기. 파평윤 씨, 미량박 씨, 김혜김 씨. 아니야, 또 있었어. 아, 뭐였지? 세 명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 내가 맨날 얘기하지, 세 명. 파평윤 씨, 김혜김, 아, 파평윤 씨, 미량박 씨. 아, 또 있었는데. 김혜김 씨였나? 하여튼 있었어. 새 성. 꼭 해야 돼, 여러분. 조상에. 그리고 집에 막 우환이 있고 계속 뭔가 우환이 있어. 막 계속 가족들이 병이 나. 사고가 나. 이거는 조상의 아픈 마음. 아까도 막 계속 남편 다치고 이건 사실은 조상의 아픈 마음이거든. 남편의 마음이지만 남편 속에 있는 조상 아픔이 계속 다쳐. 내가 아파. 자, 봐. 내가 아파. 이러는 거거든. 그런 아기들은 조상 천도 프로그램에 와서 천도 한번 하고 영체님 사랑 받아야 더 훅 들어가요. 아셨죠? 전주채 씨? 다 자기 거를 갖다 얘기해. 아이고, 다 자기 거 얘기. 어디 봐. 그래, 남양홍 씨도 지독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 광상김 씨, 광상김 씨도, 광상김 씨 같다. 광상김 씨랑 정 씨, 그렇지. 합천이 씨? 합천이 씨, 헬 엄마, 그래, 지독하다.
어쩔래? 어? 합천이 씨 이번에 갑니다? 그렇지. 합천이 씨 지독해. 아가야, 저 누구야? 윤지 아가야. 와서 너도 그 저기 해야 된다. 아유, 어떡해? 청주 다 자기 거 얘기 안 해. 청주한 씨, 뭐 평양조 씨, 의성김 씨도 그래 지독해. 응? 밀양박 씨, 밀양박 씨와 파평윤 씨는 말할 수가 없어요. 꼭 해야 돼요. 남양공 씨, 응? 그렇지. 그런 거다 지독하네. 응? 평산시 씨도 그렇지. 요번에 신보리 보니까 평산시 씨 정말 안동김 씨는 그래도 그나마 낫더라고 보니까. 초계정 씨, 야, 정 씨는 무슨 정씨 필요 없어. 본인 필요 없어. 야, 다 지독해. 개지독해. 그냥 정씨 자체가. 우리 엄마가 정씨 아니겠어. 내가 아주 그냥 우리 엄마 쪽 청산하는데 정말 너무 아팠어요. 밀양박 씨 가용? 박정미하게 오냐? 오냐, 오냐. 파평윤 씨도 옵니다. 한평정 씨, 무슨 또 무슨 정씨? 다 지독해. 초계정 씨 다. 조상님들 제가 가겠습니다. 안지, 순응한 씨. 순응한 씨? 순응한 씨는 잘. 그렇게 지독한 것 같지 않고 성산이 씨 지독해요. 정 씨는 무조건 지독하다고 했지. 자 난리났어. 다 자기 성. 알았어 알았어 쓰다. 지금 5분이야 5분 이제 가야 되겠어. 애 엄마. 자다 지독한 자기의 뭐 자기 성을 다 지독하다고 올린 아기들. 하여튼 내가 얘기한 대로 잘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데 이게 잘안 되고 자꾸 집안에 우환이 있고. 자꾸 그래. 그러면 한번 와서 이번에 오신 어떤 그 아기 누구더라? 저기 호주에서 온 아기 있지. 그 아기 누구지? 그 아기. 그 아기가 그 엄마가 아기가 딸내미가 병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조상천도 한번 하고 나서 배은정아가 배은정아가인가? 하고 나서 딸이 되게 좋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에 문제가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자식을 두거나 부모를 가졌으면 조상천도를 한번 해주면 어떤 곳보다 최고예. 왜 헤라 엄마가 용채님이잖아. 그러니까 천도가 또 도력이 올라가서 세게 될 거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가요. 여러분. 이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빨리 갈 거예요. 3월 1일 날 쉬고, 쉽니다. 또 그때 들어서 투트거리지 말고. 그리고 3월 6일 날 헤라 마음쇼에서 봐요. 안녕. I love you, 우리 아기들.